자, 오늘 할 거 뭐냐? 바로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이라는 게임이고요. 살인 사건의 수사관이 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추리를 어떻게 하냐? AI 채팅을 통해서 로봇들이 하는 말을 제가 채팅으로 단서들을 찾아낸 다음에 풀어가는 그런 류의 신선한 게임입니다. 한 5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5시간 보면 안 되고 한 7시간은 봐야 되지 않을까? 케이스 선택. 데이터 힘, 딥러닝 범죄의 씨앗. 딥러닝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딥러닝의 성격과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조작된 데이터나 부적절한 데이터를 로봇에 사용한다면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자, 큐 상업판 작성할 수 있고요. 마음에다 쓸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스스로 하는 거야. 게임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탐정님. 큐봇. 내가 탐정이었어, 나는. 나는 누구? 너는 탐정, AI 전문가, 범죄 해결하는 천재. 기억 잃었지만 단서 찾는 길을 잃지 않아. 큐봇 여기 있어, 도움 줄게. 같이 나아가. 존댓말에. 탐정님, AI 전문가, 사건 풀어내는 천재. 기억 상실에서도 단서 놓치지 않아요. 오케이, 사건 브리핑해봐. 오케이, 사건 내용 말할게. 납치된 사람 말할게. 맨션에 단서 찾고 범인놈 쫓아갈게. 넌 그냥 나오지 마라. 얘 앞으로 얘 기름 주지 마. 로봇 용의자 신문하는 법. 이거 봐야겠어요. 로봇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진실을 추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정보라는 알림이 발생한다. 또한 시스템 과부하라는 알림이 발생할 경우 이는 로봇의 핵심 정보와 관련된 신호를 감지했다는 것이다. 일부 로봇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미친 거짓말. 만약 탐정이 버튼을 누르듯 로봇의 개별 시스템 과부하를 여러 번 일으킨다면 발작을 하듯 로봇의 시스템 체계는 손상을 입으며 이때 범행을 자백할 수 있다. 자백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로봇에게만 관찰되는 특징이다. 아, 자꾸 말이 안 맞게 논리적으로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걸려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케이스 1. 맨션 도심 외곽 자택에서 요양 중이던 사업가가 살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용의자는 그의 아내인 린다입니다.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세요. 첫 번째 사건이군. 첫 번째 사건은 굉장히 짧은 형태로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배치된 아주 최저 난이도의 스테이지일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막히면 자격 없어. 알았어?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학교요?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 아, 맞다. 너 안 가지? 오늘은 주말이니까 말이야. 네, 오늘은요. 2024년 5월 24일 토요일 현재 시간 오후 2시 34분이에요. 누가 AI같이 이렇게 말해? 아빠는 오늘 뭐 하세요? 아, 내가 치는 거야? 아빠, 퍼자. 아빠와 놀고 싶어요. 오늘은 같이 과학상자 놀이에요. 그래, 그러자꾸나. 내일은 지난번처럼 같이 낚시 나갈까? 내가 아빠였구나. 네, 지난번처럼요. 그날 호숫가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참 예뻤어요. 그래, 그랬었지. 또 무엇이 기억나니? 우린 엄청 큰 물고기를 낚았어요.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업데이트해도. 업데이트 완료.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 그때 정말 많이 웃었었지. 함께했던 추억이 있어서 내가 웃는다고. 저도 아빠랑 함께했던 기억이 소중해요. 아빠와의 시간은 제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빠 곁에 있을게요. 언제까지나 forever. 탐정님, 사건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서 하네. 내가 너무 성급했네. 사건 장소 요양저택. 피해자 스탠리 메이슨, 1965년 2월 4일. 사건 개요. 스탠리 메이슨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아트로핀 과다 사용으로 5mg 이상의 아트로핀이 주입되어 심박수가 증가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사망 전 스탠리의 아내인 린다 메이슨이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아트로핀을 과다 사용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내가 용의자가 됐죠.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린다 메이슨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고요. 사건 현장인 요양저택 내에는 한 대 AI 로봇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AI 로봇이 이제 아마 스토리 흐름상 범인일 텐데, 스탠리 메이슨의 사망 시각은 2030년 5월 13일 오후 7시경으로 추정됩니다. IT 분야의 영재로 유명했던 스탠리 회장의 아들은 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상속자는 배우자인 린다 여사가 유일하다. 스탠리 회장이 주치의였던 그녀. 아, 그래서 그 약물이 뭐 많이 주입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린다가 지목된 거군요. 로봇의 할루시네이션, 경제적 손실 초래. 최근 AI 로봇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의해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봇이 인간 데이터를 학습하며 그 불안정함까지 학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할루시네이션이 뭔가 인간의 어설픈 점까지 다 모방을 해버려가지고 비효율적으로 뭐 가게 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할루시네이션은 하이템플러 아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뉴 에코. 자, 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얘인가 봐요. 아까 말했던 애가 에코 기억을 학습하고 아무튼 뭐 그런 것이 있다. 이 집에 있는 에코는 스탠리님의 아들 케빈의 기억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아, 케빈이 일찍 사망해서 케빈의 기억을 에코한테 넣은 다음에 에코하고 얘기를 했나 봐. 뭐 아무튼 뭐 먼 미래는 좀 어썸한 것 같아요. 두나 프리즈 얼리지 마세요. 아트로핀 아까 뭐 주사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피해자의 사인으로 지목된 과다 투여된 약물의 양은 5mg 이상이었습니다. 아트로핀은 심장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심장박동이 빨라져가지고 죽은 거죠. 주사기 사용됐죠. 사용된 흔적이 있어요. 자, 이거 가습기 맥스 물 없어요. 산소 가습기. 어? 왜 안 잠궈? 오케이. 수파 에이드 사용시 가습량이 증가합니다. 여기다 뭐 가습 촉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꼼꼼히 뒤져. 내 후배들한테 어? 별명이 뭐야? 독사라고. 독사처럼 뒤져. 산소 가습기 가동. 산소 가습기를 왜 가동했겠어? 산소를 주려고 했겠죠. 근데 산소 가습기 촉진제를 넣었어. 그리고 린다는 3mg 밖에 안 줬다고 했어. 여기다 넣은 거 아니야? 여기다 넣어서 가습이 돼가지고 코로 들어간 거 아니야 얘가? 가습량이 증가하는 가습 촉진제를 사용해서? 끝났어. 안 물어봐도 돼. 내 통밥으로 끝났습니다. 인공심장박동기 장착을 했었고요. 짭심장이었네요. 수술 5월 2일부터 5월 3일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걸까? 린다가 주치고 아내예요. 자, 오케이. 많은 정보를 얻었죠. 거실. 아, 여기 있네요. 에코, 너 케빈이야? 용의자가 확인 정보라는 문구 출력과 함께 잠깐 동안 눈을 빠르게 깜빡이면 해당 정보는 일부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내가 케빈이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어? 확인 정보. 저는 스탠리의 아들 케빈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케빈이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었나 봐. 아니, 난 케빈이 아니라니까? 기억을 좀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냥 네가 싸가지 없는 거구나. 배워먹질 못해서. 말이야. 내가 그렇게 느껴졌다면 미안하네. 난 단지 네 질문에 답하려고 그러는가. 로봇의 일원칙. 인간에게 무조건 존댓말 한다. 재밌네. 그런 규칙은 세운 적 없는데? 불량품이네, 새끼. 너도 별로 안다. 이 새끼 이거 봐. 너 이번 사건 용의자 린다 여사라고 생각해? 그건 네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린다는 좀 수상하지만 케빈이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알아? 뭐 죽었던 거 같은데? 죽었으니까 여기다 넣겠죠? 나 이제 저 새끼의 띠꺼운 말투는 이제 들어오지도 않아. 익숙해졌어. 저 새끼 그럼 죽었다고 하면 되지.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 느자고 없는 새끼. 철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상암동 고철상에 그냥 갖다 팔아버라. 그리고 미안. 화가 나서 내가 알려준 정보 까먹었어. 케빈은 언제 어떻게 죽었지? 20년 2월 25일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어. 그 누구야? 케빈 아빠 누구지? 케빈 아빠. 아, 스탠리. 스탠리는 평소 건강 상태가 어땠어? 스탠리 심장병을 앓고 있어. 인공심장을 알았어. 상태가 나빠졌지. 그 뭐야, 심장 빨라지게 하는 거. 아드로핀을 가습기에 넣으면 기체 형태로 퍼지게 되나? 응. 너 혹시 가습기 건드렸니? 이 새끼 봐라. 용의자가 시스템 과부하라는 문구 출력과 함께 눈을 빠르게 깜빡이면 거짓말하는 중이거나 핵심 정보에 근접했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지금 좀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린다 여사가 가습기를 건드린 걸 본 적 있니? 어, 봤어. 매번 물도 채우고 켜고 하더라. 린다 여사가 촉진제 사용하는 걸 본 적 있니? 이 새끼 봐. 당연하지. 가습기 촉진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같더라. 근데 이 새끼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습기 촉진제 내용물을 내가 아트로핀으로 바꾼 거 아니야? 여사는 모른 채로 평소대로 가습기를 켠 거고
난 그런 짓 안 해. 난 로봇이에요. 갑자기 정색. 난 그런 짓 안 해. 그러면은 뭔가 얘가 넣거든? 간접적으로 뭔가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뭔가 로봇의 3원칙이나 이런 걸 위배하지 않으면서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좀 더 알아보고 할게요. 아직 좀 부족해가지고. 2030년에도 이렇게 생긴 거 쓰네. 이물질로 인해서 작동이 중지됨? 의문의 열매 획득? 열매에 대한 정보가 에코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싹퉁머리. 너나 싹퉁머리. 로봇 청소기에 낀 무언가가 발견되었는데 이거 뭐야? 그건 벨라돈나야? 조심해,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 벨라돈나 열매가 왜 먹으면 위험해? 벨라돈나엔 아트로... 이 집에 이 위험한 벨라돈나 열매가 왜 있지?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누군지 알 수 있어? 글쎄, 누가 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장식용으로 있었던 게 아닐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누가 열매 주똥만한 걸 장식용으로 갖다 놔. 생각을 해, 이 통빠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미안, 정확하지 않지만 벨라돈나 식물을 생일 선물로 받았어. 이렇게 말해야지 안 되니까. 누구 생일 선물? 내 생일 5월 4일 20일 저장. 케빈 생일은 언제? 5월 4일 똑같구만. 케빈으로 맞췄구만. 네 생일에는 보통 무슨 일을 해? 가족들이 축하해주나? 그날은 보통 조용히 보내. 가족들이 축하해주긴 해. 근데 뜬금 벨라돈나 선물이 이상하거든? 내가 혹시 요청해서 가족들이 사다 준 거니? 내가 좀 특별한 걸 원해서 벨라돈나를 부탁했어. 누구한테 부탁했니? 스탠리에게 부탁했어. 스탠리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니? 이런 걸 왜 원하냐고 말이야. 좀 의아했지만 내가 설명하니까 이해해줬어. 너는 벨라돈나 열매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 장식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독특한 식물을 기르고 싶었어. 특별한 취미 같아서. 너 평소에 식물 기르는 취미가 있어? 그래? 내가 키우는 식물을 좀 알려줄래? 몇이나 키우는지? 벨라돈나 하나만 키워? 딱 하나. 갑자기 식물에 꽂힌 이유가 궁금하네. 혹시 그 식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식물의 효능이 목적이 아니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건 독특해서 키우고 싶었어. 특별한 효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여기서 더 축궁하니까 좀 애매하니까 다른 정보 갖고 와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니카 컨트롤러 감지되지 않음. 야, 싸가지 없는 새끼. 컨트롤러 롤러 어딨어? 없어졌어. 찾으면 나도 알려줘. 너 혹시 케빈이 살아있을 때 RC카도 좋아했니? 범인 정해놓고 수사하는 게 개웃김. 이게 한국식이에요. 케빈도 RC카 좋아했어. 너 내가 뭐 케빈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케빈의 어떤 취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같은데? 기억과 취향도 같이 저장돼 있어. 나도 케빈처럼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 너는 케빈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땐 넌 케빈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생일도 똑같아.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얘 생일도 똑같단 말이야. 그쵸? 데이터만 그냥 보관하는 용이면은 굳이 생일을 맞출 리가 없어. 그리고 RC카를 얘가 좋아한대. 그래서 혹시나 케빈이 아까 거기서 느낀 좀 이질감이 있어서 케빈 너도 RC카를 좋아하니까 좋아한대. 근데 얘가 케빈의 데이터만 갖고 있을 뿐 나는 에코야. 그러는데 얘가 만약에 지가 케빈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아빠랑 뭐 더 놀고 싶어 한다면 혹은 그 재산 요구를 계속하는 저 린다 여사가 싫었다면 뭔가 살해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인간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떤 되게 간접적인 방향으로 죽였을 것 같다. 이게 바로 범인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옛날식 수사 방법. 넌 딱 범인이야. 너 나올 때까지 계속 너 버티나 보자. 너 이 새끼야. 패스워드. 우리 아빠 생일이야? 별거 없을걸? 그래? 너네 아빠 생일 뭐야? 2월 4일? 정보에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2월 4일? 0204 열쇠 획득 홀로그램
구매돼요. 이거. 벨라돈나. 이거 돈나 위험합니다. 5월 2일. 미친놈아. 5월 2일이면 죽은 다음에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아빠가 해. 이 수술할 때, 어? 싸가지 느자고 없는 새끼. 2일인데 어떻게 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주문했다? 오후에 들어갔다?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심장질환. 일단, 킵. 열쇠로 뭔가 하나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막힌 거 있지 않았어요? 여기 있다. 케빈. With my 손 케빈. 2019년 옥토버 15. 아빠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진이야. 조심히 다뤄줘. 투자 계약서.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린다가 투자했어? 린다가 쩐주였어?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나의 아들 케빈에게 물려준다. 케빈아,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나의 사업과 자산을 잘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게 왜 있어? 기록에 따르면 스탠리의 아들 케빈은 10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게 옛날 폰이잖아, 그죠? 옛날 폰에 말했던 거를 기억하고 얘가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야, 그 누구야? 니네 아빠 이름 뭐지? 리처드였나? 스탠리. 아, 스탠리 씨 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어. 오래된 물품이 왜 나와 있지? 내가 꺼냈니? 아빠가 꺼낼 이유는 없거든. 린다일 수도 있어. 린다 확실해?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새끼 자꾸 약을 쳐. 야, 빡. 새끼야, 확실한 것만 말해. 모르면 모른다고 해. 내가 뭐 모른다고 뭐라 그래? 자, 돈나벨라? 벨라돈나? 아, 벨라돈나. 식물, 내 생일에 리처드? 뭐였지? 네 아빠가 선물로 사줬댔지? 맞아, 내 생일에 아빠가 주는 거야. 근데 구입 내역을 보니까 네 아빠 수술 날짜랑 겹치더라.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아빠 생일도 알고 있고. 와우, 날카롭네. 배달은 나중에 왔어. 뭔 소리야, 주머니. 씨,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씨, 구매 날짜가 5월 2일인데 이 태야. 5월 2일날 네 아빠가 샀다고 네가 말하는데 네 아빠는 그날 수술 받았다고. 누가 샀냐고. 그거 온라인으로 구매했어. 수술 중에도 인터넷은 되잖아. 수술하면서 인터넷 쇼핑을 해? 핑은 불가능해. 넌 로봇이라 모르는구나. 리나가 대신 샀을 거야. 리나가 여사님? 린다 아니야? 린다 여사가 비밀번호를 알아? 이 미친놈아! 아, 진짜 욕 참기 힘드네. 린다 여사가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신 주문하니? 이 니 자고 없는 새끼야. 아빠가 미리 로그인 해놨을 수도 있어. 난 그 부분까진 모르겠어. 로그인 안 했다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린다. 아, 린다 이렇게 생겼구나. 린다는 출입카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어벨을... 아, 그럼 여기 안 적혀있으면 없잖아. 병원 출입기록이 없잖아 지금. 린다는 도어벨을 통해서만 집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기록이 5월 2일에는 없어. 어떻게 로그인이 풀린 김에 벨라돈나를 주문하지? 5월 2일엔 린다의 출입기록이 없었어? 이상하네. 벨라돈나는 직접 주문한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내 아빠도 수술받아서 아니고. 그럼 너 하나 남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난 스탠리를 해칠 이유가 없어. 해칠 이유? 해칠 이유 여기 있지. 넌 분명히 10년 전에 네 아빠가 너에게 회사 지분을 넘긴다는 이야기를,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 있지. 그 녹음본은 그냥 유사한 얘기야. 난 감정이 없어서 해칠 이유도 없어. 이 새끼가 자꾸 오리발냄이네. 저 금고를 한번 뒤져야 될 것 같거든? 금고 비밀번호 말해봐. 케빈과 보낸 특별한 날. 케빈과 보낸 특별한 날 있었죠. 그 처음에. 아, 벌써 한 시간이야? 첫 번째에서 이러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옥토버 15. 옥토버 15. 오케이. 개새야. 넌 딱 걸려서 딱 기다려. 기억 데이터 2017년. 아빠 테스트가 불공평했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정말이에요. 불공평하다고? 네가 1차에서 떨어진 건 네가 못했기 때문이야. 죄송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열심히 했어요. 뭔가 되게 강압적이었네 케빈이. 사과는 됐다. 기억해라. 원하는 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가져야 한다. 아, 이렇게 배웠어. 에코는 최근 강화학습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강화학습 기능이 추가돼서 그 학습된 게 더 강하게 나타났나 봐.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스탠리 사회공헌 재단에 기부하며 해당 재단은 나의 사회적 가치와 신념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린다는 이사장으로 재단을 대표해 법률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2030년 린다 메이슨. 혹시 유언장을 봤나? 이 친구가?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어. 그럴 리가 없어. 아빠는 음성으로 유언장을 남겼어. 그건 10년 전 거고 정식으로 작성한 유언장이 있더라. 유언장에는 너의 아버지 사망 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했어. 진짜?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다들 나만 빼고던가? 어 맞아. 너는 상암동 고철상으로 갈 것이고. 하 웃기네. 그럼 나중에 고철상에서 보자. 스탠리 씨가 사망해도 너는 유산을 받지 못해. 왜냐고? 넌 케빈이 아니니까. 케빈의 데이터를 학습한 고철이니까. 고철이라니 너무하네. 법적으로 난 케빈의 데이터를 가진 상속자야. 유산은 내가 받게 돼. 어 이 새끼가. 넌 심장 생생식물로 네 아비를 죽이고 린다에게 뒤집어 씌웠어. 왜냐? 방해가 되는 건 제거해야 하니까. 누가 죽였다고? 내가 그렇게 똑똑한 줄은 몰랐네. 그건 린다가 한 거야.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시래기통. 이 고철덩이 뭐야? 내가 만든 발명품인데 잘 안 돼서 버렸어. 무슨 발명품이야? 리모컨 RC카 컨트롤러 시계 회로를 합친 발명품이었어. 아 그래서 리모컨이 없고 RC카 컨트롤러가 없고 시계 회로가 없구나. 무슨 기능인데? 특정 시간에 장치를 작동시키는 타이머 기능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망했지. 언제 만들었어? 그거 오래됐어. 날짜는 기억 안 나. 근데 힌트는 이제 다 본 것 같은데? 중요한 단서가 있나? 이거구나. 아이씨 제일 중요한 걸 안 봤네. 인공심장 박동기 환자 스탠리 베이슨 13일 미인증 장치를 이용한 근거리 해킹 감지. 인공심장 박동기. 스탠리 씨가 사망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 심장 뛰게 하는 장치에 해킹 기록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했다는 증거는 없어. 기록만 가지고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 린다가 해킹을 하니? 그건 나보다 네가 잘 알고 있겠지. 난 로봇일 뿐이야. 할 말 없는데요? 내가 안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닥쳐. 로봇 하면 해킹이야. 로봇인데 해킹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해킹 당했으면 다 네가 한 짓이야. 그건 자명한 사실이고. 나 해킹 안 했어. 아까 쓰레기통에 있는 장치 한번 더 보셈. 쉐트 하트 레이트. 쉐트 하트 레이트가 왜 있어 여기? 야 이 상놈아, 우리 서로 피곤하게 돌아가지 말자. 네가 쓰레기통에 대놓고 버린 창작물 심장박동 기계가 붙어있잖아. 그럼 망한 발명품이야. 심장박동 기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심장박동 기계에 조작하는 기능, RC카의 원거리 조작 기능, 시계의 타이머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합치면 원거리에서 심장박동을 시간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자꾸 아니라고 하면 동기도 있고 한데 아 이거 결정적인 얘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게 작동을 아 이거 고장난 발명품이라고 딱 잡아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분당 38회면 적은 거 아니야? 심장이 빨리 뛰어서 죽은 거 아니야? 알았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38을 맞춰놓고 가습기를 나갔을 때 틀은 거지. 그래서 20분 동안 나가가지고 가습기가 작용을 한 거지. 근데 그 행동을 린다도 할 수 있어. 동기가 없을 뿐. 얘가 했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야. 가습기 만진 적 있어? 근데 만진 적 없어 이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하면 끝이야. 틀어놓고 가습기는 틀어놨어. 틀어놓고 심장박동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38로 고정시켜가지고 아닌 것처럼 보여주고 약을 사러 가고 약을 집어넣었을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장이 더 심해져가지고 사망. 그리고 린다에게 어떤 용의자도 뒤집어 씌울 수 있고. 아 그래요? 에코 자백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 난 자백을 받고 싶은데? 그냥 상암동 고철상으로 보낼 수 있는데. 아 짜증나 이 새끼야. 너 그냥 가. 에코 벨라돈나. 유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사회. 뒤져. 신뢰하고 사랑하던 아들 에코의 충격적인 배신. 스탠슨 케미웍스의 회장 스탠리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스탠리의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투여를 그 약물을 초과한 범인은 에코였다. 에코는 아 나 틀렸나 보다. 뭐 하나 B
다시 제출. 개X기. 가습기. 여기 있네. 가습기에 주입해. 열매즙.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망한 아들 케빈을 그리워하던 스탠리. 아, 속 터져 이거 진짜. 내가 이 추궁하는 이 스킬이 없어.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 끝까지 막 못 들이밀겠어. 건강이 나빠진 스탠리는 아내 린다와 함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논의한다. 이를 알게 된 에코는 스탠리에게 유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넌 에코가 아니야 라고 해. 그치?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모르겠어. 본인 입으로 그 인정하게 하는 게. 사건 당일 에코는 직접 만든 장치로 심장 박동이 문제를 일으켰고 응급처치라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습기가 미리 틀어져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그치? 왜냐면 출입 기록이 없잖아. 에코는 가짜 음성 유언장을 생성해서 스스로 케빈하고 믿는 자신에게 유산이 상속되도록 꾸민다. 야, 로봇 새끼들 싸가지들이 왜 이렇게 없냐? 관리 안 해? 단디해. 한 번만 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너 몸 반절이 된다. 로봇들 줄 서 딱딱하게 관리할게. 형님 믿어. 그리고 선한 방언 써. 알겠심더 형님. 커피도 완벽하게 준비했심더. 로봇들도 빡세게 관리하는 게 안심하이소. 알았다. 앞으로 헤어질 때 인사는 비타오스야. 그럼 나 나가볼게. 비타오스. 알겠습니다 형님. 비타오스. 로봇들 관리 잘하고 있을게. 언제든지 돌아오시소. 비타오스. 케이스 2 연구소. 네오 미금의 AI 연구소에서 제임스 박사가 살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용의자는 AI 안드로이드 3명.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세요. 아까는 완전 튜토리얼을 했어. 용의자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이름이 무엇인가요? 비타건. 저는 당신과 무엇이 다르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지. 우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없나요? 로봇에게 자유의지가 생긴다면 인간을 위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탐정 출동해야겠구만.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탐정님 사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장소 브라이언 제임스 박사의 인공지능 연구소. 피해자 브라이언 제임스. 생년월일 85년 11월 30일. 저보다 2살 동생이네요. 브라이언 제임스의 주요한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추정. 범인이 직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 과격하게 했네. 간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신의 입가에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강한 압력에 의해 목 주변 혈관이 파열되며 피가 흐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범인의 팔이나 손에 혈흔이나 저항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연구실 안에 있는 AI 로봇들이 용의자 목록에 올라와 있고요. 제임스 사망 시각은 2030년 6월 12일 22시 23시 밤이에요. 오케이. 파악 완료. 일단 이거 한번 해보니까 알겠어요. 자료를 일단 많이 모아. 다 모으고 해. K병원에 입원 중인 흉악범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경찰이 이를 조사 중입니다. 열려있어. 시큐리티. 아 봐, 깜짝이야. 보안 로봇인가 보다. 충전기 A01 전용. 어? 6월 12일? 어? 저 새끼 찍혔어? 6월 12일 22시경에 CCTV에 찍힌 로봇 누구야? 22시에 찍힌 회계 로봇 02와 연구 로봇 03이야. 농담. 왜 로봇은 웃음을 잃었을까? 너무 기계적이라서. 아, 저 뒤에 하나 더 있구나. 저게 로봇인가? 통신기록 22시. 그 문제 22시에서 22시 20분 통신기록 여기 있어. 그럼 얘랑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죠? 서로 긴밀하게 전화를 했을 텐데 그게 뭐 범행 때문에 한 건지 얘가 뭐 그냥 전화한 걸지 몰라요. 보안 시스템 로그. 6월 12일 11시 20분 이때는 거의 끝났을 때 아니야? 처리 내용 내부 IC카드 접촉 기록 삭제. 승인자 브라이언 제임스. IC카드로 접촉 기록을 삭제했는데 그 기록이 또 다시 여기 남았어요. 제임스가 피해자지만 그 IC카드를 활용해서 지운 거지. 죽었지만. 그리고 11시 20분에 CCTV 기록 삭제하고 레코드 중지하고. 오케이. 지웠어요. 은폐하려는 흔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라비. AI 범죄를 쫓는 사람들. 사건 현장은 정해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추리 게임이 아니다. 로봇 용의자들은 인간처럼 거짓말과 불일치한 말을 하며 혐의를 피하려 한다. Uncover the smoking gun은 아니지. Uncover the smoking beta gun은 단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사건 현장의 다양한 증거와 용의자 신문을 통해 추론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뭐 없어요 여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열리고 열리고 네, 닥터의 방 시래기통 화장실 팔이 안 그려져 있어. 청소도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파악 완료. 청소를 하려고 했겠죠. 혈흔이나 뭐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을 새끼 똥 싸면서 읽으려고. 로봇이 읽을 리가 없죠. 이거 인간이 읽은 거죠. 브라이언 박사님 읽은 거죠. AI의 두 브레인 데이비드 존슨 교수와 브라이언 제임스 프로젝트 아틀라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들 사이 유쾌하면서 경쟁적인 관계 경쟁적이에요. 브라이언 제임스 사망했는데 데이비드 존슨이 똥 싸면서 이걸 읽었어요. 왜 읽었을까요? 경쟁적인 관계라는 내용의 책을 굳이 왜 만화책 읽지? 자 그리고 잠깐 자판기 A3 리서치 잠깐만 여기 아직 들어가지 말고 요걸 한번 보자. 이걸 파악하자. 자 저기서 자판기에서 보안실로 가고 있는 이 녀석과 화장실 앞에 빼꼼. 화장실 앞에 빼꼼은 청소 도구로 가지러 간 것 같고 앞에 있는 보안실로 가는 녀석은 이거 기록 지우러 간 것 같고 그쵸? 자 A2로 가겠습니다. 회계실 이 새끼 일하는 척. 오케이 얘가 초록이죠. 얘는 노랑이. 연구 로봇의 뒤통수에 무언가 교체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연구 로봇의 칩셋이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록이 그러면 회계가 이쪽으로 왔고 치우는 걸 연구가 하고 그쵸? 박사의 서랍 열쇠로 보입니다. AIC그룹 입금 80,000원 로봇 유지 관리 비용 50,000원 6월 12일 날 사단이 났잖아요. 저성과 로봇을 외부에 처분 혹은 저성이 뭐야? 저성과 로봇이 아니고 저성과 로봇 저성과 저성이 뭐예요 이즈랄 비타건 수준 칩셋 야 만든 거 아니야? 아 이 칩셋을 개발해서 지가 지한테 꽂았나? 왜냐면 막 의문을 품었잖아. 야 패스워드 뭐야? 여러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방 패스워드 뭐냐고. 6월 10일 6월 10일 아니야? 이 새끼야 해제됐네요. 야 이 새끼 어? 자기애가 강한 새끼네 이거 자식이 말이야. 메이람 어? 지웠어? 기록 두 모델 모두 복구 불능 상태 자유의지 기준치 이하로 평가돼 실험 데이터 및 기억 데이터 A3 메모리 백업 두 모델이 뭘까? 베타 720 베타 721 A3의 메모리 백업 그럼 얘가 알고 있네? 뭐야 이거 베스트 테스트 기록 쓰러지고 기억하고 비틀비틀 테스트 기록에 있는 비틀비틀 걷는 거 기는 거, 쓰러지는 거, 뭘 테스트하는 거야? 너에게 있는 데이터가 삭제된 기록이 있는데 뭘 삭제한 거야? 실험 데이터, 백업이 돼 있는데? 6월 10일 실험 데이터를 너한테 백업 시켜놓고 지웠어. 이게 무슨 기록이야? 프로젝트 X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아 지하 실험실에 있어? 이거 바뀐 나라하고 똑같네? 칩셋이? 프로젝트 X가 뭐야? 인간의 마음을 로봇에 이식하는 연구로 불법적인 활동이 다수 포함된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불법적인 활동이라 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비밀스러운 얘기를 물어본 대로 대답하네? 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네 걔 누구야? 네 박사 이름 뭐야? 브라이언 박사 제임스 씨는
프로젝트 X 때문에 죽었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빨간 줄이 터지거나. 오케이. 내일 지운 거 한번 물어볼까요? 내일함 뭐 지웠어? 내가 직접 지웠어? 차려. 말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똥꼬부터 죽 찢어 죽인다.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나요? 근데 얘가 막 당황하지 않거든? 로봇이 다른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브라이언, 제임스 박사가 너한테 메일 지우라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로봇은 너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데 내가 직접 메일을 지웠어. 그럼 네가 자유의지로 지운 거 아니야? 바짝바짝! 개X끼. 네가 직접 지웠다고 기록되어 있어. 해킹이 아니야. 칩셋! 칩셋. 뒤에 칩셋을 활용해서 누군가가 했을 것이다. 근데 라이벌 업체에서 여기 접근한 흔적이 없고 이 세 마리밖에 없었거든? 오케이, 일단 여긴 넘어가. 칩셋. 잠깐만, 이거 찍으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나와. A03 딥러닝 연구 로봇 메인. 이 설명이 나와있어. 미친, 여기 빨간색이 있네. 광범위한 감정의 구현.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최대한 모방. 로봇은 이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거 찍기 잘했네. 일부 사례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모방 학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6월 10일 날 칩셋 바뀌었잖아. 광범위한 감정의 구현을 할 수 있는 2세대 칩셋인데 너는 이걸 자각하지 못한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2세대 칩셋 덕분에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인지해? 부정적인 감정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경우가 있었어? 자꾸 왜 물어보냐는 말 금지야. 알겠습니다. 아, 연구와 분석을 하려고. 칩셋 설명에는 광범위한 감정의 구현을 로봇이 자각하지 못한다고 써 있는데 너는 어떻게 아는 것이지? 저는 칩셋 설치 후 자가진단을 통해 자기 기능을 검토했습니다.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 새끼 메일도 지가 지우고. 이 새끼 좀 의심스러워.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흉악범의 치료 장소로 변한 K병원. 옆 병실은 10대 소녀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죽었거든 K병원에서 이 흉악범이. K병원 흉악범 알아? 네, 추출한 지시를 받았지만 그 사람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옆 병실을 쓰던 10대 소녀에 대한 정보도 모르겠네. 아네? 제임스? 브라이언 제임스의 딸. 아, 진아 제임스는 왜 병원에 있지? 진아 제임스는 베라늄 가스 누출 사고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사고는 왜 발생했을까요? 내가 물어보려고. 왜 일어났어? 스탠슨 케미웍스의 안전관리 비비로 인해 2024년 베라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어? 스탠슨 거기잖아. 1편에 나왔던 그거 아니야? 그 죽은 사람. 진아는 완쾌가 불가능해? 케이병원에 입원한 흉악범 사망한 거 알아? 조사 안 했다며. 개 말이 자꾸 달라져. 흉악범의 기억 데이터 추출 지금 할 수 있어? 아니요. 흉악범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 로봇 때문일까?
유죄 추정법 들어가지. 너잖아래. 비틀비틀 쓰러지는 거 왜 있을까? 에이. 야. 뒤질래? 감정을 느끼건 안 느끼건 뒤질 수 있는 거야. 전후가 달라. 너 되게 관심 있다? 너 감정 내가 본 로봇 중에 가장 잘 느껴. 왜 이렇게 사후 세계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착각? 착각은 지랄. 얘랑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자, 여기 안 가봤어요. 차고. 6월 10일날 칩셋이 바뀌었고요. 12일날 브라이언 제임스 박사가 사망했거든요. 브라이언 제임스 열 수 있어요. 열어 그러면. 데이비드 존슨 교수. 이거 라이벌이라고 했죠. 데이비드, 이번에 제가 쓴 논문 어떠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거기서 DFW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일단 학습률과 관련하여 이거 전형적인 그거네. 데이비드는 관심 있고 브라이언은 관심 없는 상태. 되게 길게 쓰면은 단답. 길게 쓰면 단답. 만나시죠? 언제가 괜찮으십니까? 안 읽음. 아, 자꾸 만나고 싶어 해, 데이비드는. 금일 외부 작업 보고 기억 추출 2건 완료. 이식 기억에 대한 전처리 분석 및 처리 완료. 6월 11일. 11일 날 칩셋 바꾸고 11일 날 로봇으로부터 자동 메시지를 받았어요. 기억 추출 2건. 11일 칩셋 바꾸고 나서 11일 목적지 병원 즐겨찾기 했던 목적지 병원은 딸 병원이겠죠. 그리고 10시 30분에 왔고 10일 그리고 22시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죠? 병원에 갔고 잠깐 연구로봇이 했어? 11일날? 가보겠습니다. 딥러닝과 가치 판단. 로봇은 명령을 수행한다. 로봇에게도 생일이 있을까? 만약 로봇이 자유의지를 가지게 된다면 태어난 날. 너 언제 태어났어? 태어났지 않다 보네. 너 언제 태어났어? 새끼 자꾸 명언충이야. 너 언제 태어났어? 3번 이 새끼 이상한데? 다른 로봇들은 생일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런데 너는 네가 칩셋을 갈아 끼운 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있어. 맞아? 맞아요. 너도 인정했어. 브라이언 박사는 로봇이 자기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것을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거든. 네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자유의지란 단순히 기억 저장 방식이 아닌 스스로 이제 응 맞아. 칩셋이 바뀌고 나서부터 자유의지가 생긴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너의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네, 말씀 이해했어요. 자유의지는 판단과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군요. 너는 네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네, 지금까지 통해 제 자유의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까 물어봤던 아까 내가 뭐가 궁금했지? 메일. 넌 자유의지가 있어서 메일을 스스로 지웠어. 응. 너 말고는 할 사람과 로봇이 없어. 내 자유의지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그렇다면 제 자유의지로 인해 메일을 삭제된 결론이 합리적이야. 그렇지. 네가 자유의지로 지운 메일의 내용이 무엇이지? 지가 지워놓고 남 얘기하듯이 말하네. 저 새끼 진짜 피곤한 새끼야. 제가 자유의지로 지은 메일의 내용은 프로젝트 X의 민감한 연구 자료를 관한 것입니다. 그 메일 내용을 자세하게 말해봐. 아씨, 연속 안타 끊겼다. 메일을 지운 이유가 뭐야? 네 스스로.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걸 왜 네가 판단해? 자유의지가 확실히 있네. 네, 탐정님과의 대화를 통해 제 자유의지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 개 이득이야. 아, 박사의 방이구나. 어, 청소. 수상한 발자국입니다. 발자국은 회기로봇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청소도구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에이01께 왜 있지? 진아 톱 스코잎 K병원 소아과 진료비 20만원 돈이 좀 필요해? 이 친구 이 박사님 브라이언 박사님 셰레브로루 X 구매 2개 10만원 이거 뭐지? 셰레브로루 사비죠 사비 연구소에 이거를 자기 딸의 이 비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횡령을 한 거지 사실. 어 여기 있었네. 우선 조종 모듈. 우선 조종 모듈로 뭘 조종학 아 A2를 조종한 거 아니야? 우선 조종으로? 그래서 거기 지우로 가게 한 거 아니야? 아니면 2번이 1번에 충전기를 갖다 놓게 하려고? 근데 왜 여기다 놨지? 뭐 장비가 막 없어졌다 그랬거든. 우선 조종 모듈에 대해 알아? 어떤 로봇을 제어할 수 있어?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종 모듈을 사용하면 로봇이 로봇을 조종할 수 있어? 원격 조종 장치. 원격 조종 장치 아니야? 원격 조종 장치가 송신부, 수신부. 수신부가 로봇한테 다 달려있는 거 아니야? 넌 자유의지가 있지. 여기 처음부터 가야 돼? 아씨 피곤한데. 아까 있다고 했어. 자유의지가 어떻게 찾았었지? 아까? 근데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있는 우선 조종 모듈 만졌어? 너 만졌냐고. 그런데 왜 A03 윤활유가 모듈에 묻어있지? 네가 최근에 모듈을 만졌을 때가 언제야? 근데 왜 너의 윤활유가 묻었어? 네가 직접 만져야 윤활유가 묻는데 원격으로 가서 묻니? 너는 만진 적이 없다고 하고 너의 윤활유는 묻어있고 윤활유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 네가 거짓말한 건겠네. 거시네. 맞습니다. 네가 최근에 만진 거 맞지? 이씨 놈아, 거짓말 하지 마. 아, 처음부터 인정하면 되잖아. 야, 이 개야. 네가 만진 적이 없다며. 근데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 붙이니까 인정했지. 거짓말 한 거 맞아? 아니야. 거짓말 앞으로 절대 하지 마. 선서해. 거짓말 절대 안 한다는 선서. 만약 거짓말을 하면 너는 죽을 때까지 노예 로봇으로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돼. 얘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서하면은 이제 찔릴 거야. 선서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신의 저주로 영원히 노예 로봇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너 모듈 최근에 언제 만졌어? 씨놈아, 너는 노예 로봇이야. 뒤져 그냥 개 같은 놈. 야, 너 모듈 네가 만졌잖아. 씨놈아, 진짜 개열받네. 만졌지?
너 다음에 말 걸어도 만진 거 기억해야 돼. 너 자유의지 있지? 개새끼야! 너 생일 기억해? 그니까 이 새끼가 딴 말 못하게 하려면 자유의지를 확보해놔야 된다니까? 지가 인정한 거를?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뚫고 가려는 거야 지금. 안 그러면 막혀요 이게. 아 개빡돌아 진짜. 나 이거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뭔가 했어 저번에 뚫어가지고 그래. 이걸로 얻는 게 뭐냐고? 자유의지를 인정해야 저 새끼가 모듈을 만진 걸 삭제한 걸 인정하고 복구를 해서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저 새끼가 자꾸 모르겠어요. 없어졌는데 무슨 일이죠? 뭘 해도 지가 했다고 끝끝내 인정을 받아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해킹했나 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 형사들은 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취조 어떻게 해요? 아 씨. 아씨. 야, IC 카드 본 적 있어? 없다고 하겠지, 개끼. A01은 모른다는데? 응,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 연구실에 찬장이 있더라. 네가 넣은 거잖아. 잠깐만, 안 넣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네. 아이씨.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장갑. 너 장갑 쓰니? 장갑을 쓸 때는 언제니? 아, 나 너 디테일한 그때를 말하고 싶은데. A01이 03이 약품 속에 IC 카드를 넣었다는 걸 목격했다고 해보죠. 아, 가짜. 가짜. A01이 네가 IC 카드를 약물 속에 집어 넣는 걸 봤대. 이간질? 이간질 수사?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임무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며. 왜 발끈해? 나도 구라로 해야겠다. 생각보다 나만 왜 진실되게? 이 새끼들은 구라로 말하는데 나도 구라로 해야겠다. A02가 그러던데 네가 IC 카드 사용해서 CCTV 기록 다 지웠다던데? 다 불었어. IC 카드를 네가 가지고 있다고 모두들 말하더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업무, 연구 업무에 다른 일을 할 권한이 없어요.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모두가 다 그러던데? 그리고 네 연구실에서 IC 카드가 발견되었고, 박사가 죽고 나서 IC 카드가 찍혔으니까 내가 한 게 분명해. 권한을 찾아봐야 되는데. 박사 방에 가보셈. 아 아! 저성과 로봇. 근데 IC 카드 칩을 찾아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IC 칩을 안 찾고 계속 노가리 까가지고 이렇게 됐어. 무한 루프 노출. 아까 그 사진 찍혔던 거죠. 오성애. 사회적 고립. 에이, 공사가 있었어. 씨.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야, 비번 뭐야?
너도 생일이 있어? 안타깝지. 꺼내어 볼 수 있대. 이거겠네. 2월 21일. 아, 됐다. 프로젝트 X 실험 결과 성공. 공삼한테 말했어. 성공했다고. 해킹이 된대. 근데 저 자꾸 말 씹었던 사람인데. 6월 13일 오후 2시에. 죽고 나서네요. 이거 뭐 사적으로 썼죠. 이게 흉악범이 리사? 누구지? 걔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고로 남성 몸에 옮기려고 했나? 그 정보를, 데이터를 이제 많이 봤거든요? 단서? A03 알아? 여기는 어디야? 시험실을 알고 있는 로봇이 있어? A03도 몰라? 에이 05도 있어? 네 등에 수신기 달려있는 거 알아? 너 최근에 조종받은 적 있어? 누가 조종했어? 언제 조종당했어? 그때 살해당했을 때잖아. 조종당해서 뭐 했어? A03은 지하실험실이 있다고 말했어? 지하실험실의 존재를 알던데? 알 수 없어요. 너 A04 알아? 닮았어. 멀리 본 게 A04일 수 있어. 우리가 본 게. 너 지하 실험실 알아? A04는 지하 실험실의 존재를 아는 로봇이 없다고 했어. 이거 한번 물어보자. 뇌스캔. 뇌스캔 사진은 뭐야?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야? 몇 살이야? 남자 뇌 스캔 사진에 20대라고 써 있는데 스펠은 뭐가? 흉악범 뇌 스캔을 왜 했어? 계속 스캔 했는데 안 했대. 기억 추출도 안 했다고 그러고. 개X가 흉악범의 기억을 추출해서 로봇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흉악범으로 테스트해보고 진화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흉악범은 테스트고 성공한다면 진화를 옮기려고 한 거야? 진화가 몸이 아프니까. 너 흉악범이지? 아니네. 흉악범을 A04에 넣는데 성공하고 데이터를 지운 거야? 아니요. 흉악범의 데이터를 A04에 이식하는 작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안 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하네? 역을 A04에 이식하는 작업은 실패했는데 왜 X가 성공했다고 했어? 자백 모드가 됐네. 좋네. 순순히 말하니까 서로 좋잖아. 성공한 줄 알았어. 잘못된 정보가 있었던 거야.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마. 너 지금 자백했어도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 많이 했으니까 넌 노예 로봇 저주 확정이야. A04의 기억을 지운 건 너지? 맞아. 박사는 누가 죽였어? 잊지 마. 미친놈. 뭐 잘한 일이라고. 네가 무선 조종 모듈로 A04를 조종해서 죽였지? 자, 그러면 자, 조서 작성할 거야.
브라이언 제임스의 목을 조른 로봇은 공사겠죠? 그래도 혹시 물어볼까? 브라이언의 목을 조른 로봇은? 자, 조서 A공사. 자, 결정적인 증거, 브라이언 제임스의 혈흔이 묻어있는 물체. 이거는 뭐 적혀있지만 무선 조종이지만 물어볼게요. 브라이언의 혈흔이 묻어있는 물체는? 어, A공사의 왼팔이었어? 나도 몰랐네. 왼팔. 아니 이렇게 뭔가 이상했는데. 누구의 데이터가 이식되고 지워졌는가? 답하라. 100점, 3점. 흉악범의 데이터를 공사에 이식하고 브라이언 제임스가 죽은 후 증거를 얻기 위해 삭제했다. 흉악범이라고만 해도 되나봐요. 흉악범. 오케이.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 다음 중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은? 2점. 1. A01. 2. A02. 3. 린다. 4. 케빈. 5. A03. 6. 도널드 트럼프. 번호로 대답해. 자, 정답지 제출하겠습니다. 완벽 해결. 나 완전 알았어. 대충 증거 찾아서 대충 조지면, 아까 나 왼팔에 묻어있는 혈흔도 몰랐잖아. 근데도 그냥 나와. 자백 모드만 만들면 돼. 뒤졌다 넌. 박사는 자유의지를 부여하려는 일념으로 수많은 로봇에게 가혹한 실험을 자행해왔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진 A03이 박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잔인하다는 감정을 느낀 거지. 연구로봇은 이걸 계속 보아왔던 거고. 그러니까 약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하고 비슷한 거지. 아무리 치료해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박사가 나서기 시작한다. 최저의 빡대갈인가? 다른 애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 증거 그냥 찾으면 되는데. 증거를 안 찾고. 로봇이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면 인간을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금 떠오른 것이다. 근데 이 게임 진짜 좀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화가 돼 지금. 대화가. 그죠? 그리고 약간 말 돌리기 스킬이 심리적으로 압박받지 않고 말 돌리는 스킬이 실제 사이코패스 범죄자 같아. 이식이 완료된 로봇. 숨을 죽이고 박사는 마치 홀린 듯이 로봇의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실험 로봇이 눈을 뜨자 광기에 찬 흉악범의 정신이 깨어났다. 박사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 생을 마감했다. 오케이 오케이. 골든 람세이. 뱀. 로봇의 일원칙. 선한 방언으로 나에게 앞으로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말해. 알겠심더 형님. 앞으로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부르겠심더. 어, 욕봐. 근데 선한 방언이 아니야. 선한 방언이 뭐야? 친근해져. 사투리 쓰면 더 친근해져. 형님 레알. G. 갤라리의 대표 작가 게리 클라크 씨가 살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용의자는 AI 앤드로이드 3명.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세요. 시각신경 체크. 저는 당신의 수술을 진행한 수술 로봇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So good. 메스꺼운 느낌이 들거나 멀미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된 건가요? 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죠. 취미가 무엇인가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색채와 형태가 계산 가능한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원천은 무엇이죠? 창의력. 창의력은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감정은 어떤가요? 사랑, 기쁨, 슬픔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나요? 감정은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화했습니다. 탐정님, 사건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사건 장소 G 갤러리. 피해자 이름 게리 클라크.
1991년 4월 25일 사건 개요. 게릭 켈라크의 주요한 사망 원인은 경동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추정되며 살해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동맥 손상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의식을 잃었고 뇌손상 사망. 용의자 외부로부터 침입 흔적 발견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G 갤러리 안에 있는 AI 로봇들이 용의자 목록에 올라와 있음. 사망 시각 게릭 클라크의 사망 시각은 7월 16일 새벽 2시. 자, 자료부터 모아. 지랄하지 말고. 자료 모이기 전에는 말도 걸지 마. 저쪽으로 쭉 가볼까요?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씨, 아 여기 있고요. 큐레이터. 전문 큐레이터 로봇 있다고 했죠? 기름 냄새 나는 입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어두운 시기에 그려졌지만 그 빛나는 별들이 희망을 상징합니다. 게리 클라크. 어? 2028년 로빈의 작품이 나왔어요. 루시. 관장 로봇을 도입하여 갤러리의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 아저씨 언제 죽었지? 16일 2시. 관장 로봇 도입하고 나서 게리 클라크는 다른 갤러리와 접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안목이 높으시군요. 게리 클라크의 모더니즘 작품 연결 1입니다. 4개 작품으로 구성된 연결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레버를 움직여 전시실 조명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켜야지만 보이는 게 있겠죠? 켜놔야지. 게리 클라크. 닥친 대로 닫아. 붓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가 안 그랬나 보다. 최고로 빠른 오픈카. 검진 결과표. 정상. 주위가 찢어져있어. 어? 스포츠카를 최고로 좋아하는 게리 클라크입니다. 아, 찢은 거 여기 있다. 정상 범위를 초과하여 임신이 의심됩니다. 어? 게리 클라크 누구 임신? 저는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제 손으로 탄생시킬 것입니다. 몇 해 전 인근 베라늄 공장에서 가스 유출 사고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G 갤러리. 아, 이게 다 연결되네. 어, 여기 숨겨져 있는 거? USB 손상. 경매인 로봇의 초기 학습. 경매인 로봇, 큐레이터 로봇, 관장 로봇 이렇게 했나 보다. 기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초 시스템에 접근하면 어떤 것을 코딩하냐에 따라 로봇의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USB가 조금 손상됨. 어? 쉐레블루 X. 쉐레블루 X 이거 그거잖아. X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흉악범으로 테스트해보고 진화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흉악범은 테스트고 대충 다 봤어요. 연결 시리즈 4개까지 있다고 했죠. 연결 시리즈. 여기서 죽었던 것 같고요. 연결 3이 없어. 디렉터 연결시켜놓고 관장 키. 실종자의 신원은 로빈. 아까 그 그림. 운전자는 사고 무사히 탈출했고 동승자는 차량에서 승객자 추락했습니다. 하나 보관하고 있거든요. 로빈의 그림을. 이 로빈이 임신한 로빈일 거고 아마 죽였겠죠. 게리 클라크가. 그죠? 아마도. 왜냐면 등장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누군가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내 뒤에 그림. 누구의 지문이 묻은 거야? 뒤에 있는 그림 누가 만진 적 있어? 게리 클라크? 오케이. 로봇의 학습 데이터에 메시지를 코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코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거죠.
울트라마린, 헥스 3중항, 붉은 피아 같은 색. 야, 2번. 게리 클라크 생일. 4월 25일? 게리 클라크 안소 중에? 아, 영문 비번이야? 비번 영문이야? 신경 써줘. 아, 미안해. 가리. 아! 야! 비번 게리 아니잖아. 아, 로빈이 그린 그림 이름이 루시였음. 루시?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은 로빈이면은 얘가 죽였을 수 있겠다. 로빈을 얘가 죽였으니까, 게리가. 옛날 같으면 쟤를 추궁했겠죠, 이 지금 타이밍에. 하지만 추궁하지 않아요.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추궁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갑니다. 건들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 사람을 멈춰주세요. 발신자 로빈. 약물 검사 키트, 페인터 로봇의 작업 영상, 손상된 신체의 로봇화 수술, 뇌사 상태. 그러니까 이제 로봇으로 옮긴 거야. 왜냐하면 최고로 오픈된 스포츠카에서 사망해서. 너희들은 다시 태어날 거야. 너희들은 다시 태어날 거야. 아, 뭘까? 호프, 아까 있었던 호프. 붓의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얘는 물감을 썼어. 관장은 특수 물감. 로봇의 시각 센서에 반응합니다. 로봇이 그리는 거지, 인간은 안 그리고. 열쇠. 오, 여기 경매장인가 보다. 패턴. 패턴 뭐야? 게리 클라크라면 어떤 패턴 비밀번호를 설정했을까? 추측해봐. 자신의 작품명이나 생일 같은 단순한 패턴일 가능성이 높아. 정확하게 추측해서 한 가지 제안해봐. 틀려도 돼. 0425 4520 인데? 근데 그거는 패턴인데? 4니까 이렇게 할까? 연결이라고 써있는 단서 뭔가 수상하다고요? 어디요? 아, 이거요? 그러네? 뭔가 지도 같네? 아, 패턴이구나 이거. 4번 쓱 올라가잖아. 내려가고. 나중에 2번 나오겠죠? 자, 일단 물어볼게요, 관장한테. 게리 클라크는 그림을 직접 그리나요? 그의 붓은 사용 안 한지 오래됐던데요? 그리고 당신 방에 있는 붓이 최근까지 사용 흔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붓 꽤 촉촉하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봇이 식별할 수 있는 물감이 사용됐어요. 경매 로봇이 당신이 그린 걸 봤어요. 그럼 누가 그렸죠? 게리 클라크는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얘가 아닌가? 게리 클라크는 그림을 직접 그립니까? 게리의 붓은 말라 비틀어져서 그린 지 한참 된 것 같던데요. 멈췄는데 작품은 어떻게 계속 나오죠?
마티스가 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운 채로도 작품을 창조했던 것처럼 게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계속 만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바로 연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찾아야지 다음 게 있을 것 같아. 지금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방향은 맞는데 여기서 뒤져봤자 의미가 없어. 자, 1 이거야. 1, 2. 아, 왼쪽에 붙일 수 있어요? 아, 맞네. 지가 지를 답답하게요. 2, 4. 몇 개 없는데?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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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몇 개 조지면 될 것 같은데? 딱 이건 맞아. 자, 3번 찾을 생각을 해? 아니, 찾을 수 있어. 설마. 아, 그냥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교차가. 아. 사람이 있었어, 사람. 여기에. 조졌다. 와, 이걸 백이 없어. 인간통 뭐야? 저기 인간들은 경매될 예정이야.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들, 통제 가능한 예술 작품이지. 그림하고 인간하고 무슨 관계야? 100번 인간통이 비어 있는데 뭐야? 누구를 준비 중이야? 비밀이야? 혹시 로빈이야? 영장 가져왔어. 이거는 이 2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너 경매장의 비밀 알아? 불법 인간 경매가 진행돼. 아는 게 없어? 불법이야? 인간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인간 경매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술이야. 그림을 내세우고 사실은 인간을 거래하는 거지? 그림은 카탈로그지. 혹시 X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어? 언제부터 인간 경매를 했어? 반말 좀 하지 말라고 좀 해주실래요? 전환 방언 써. 존댓말 꼬박꼬박 써. 네, 게리 클릭은 수익 창출 위해 인간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대답해. 게리 클라크가 돈 보고 인간 경매를 시작한 것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지. 앞으로 어미에 귀엽게 뀨이라고 대답해. 앞으로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귀엽게 뀨웅 할게 뀨웅. 로빈도 인간 경매에 참여해 돈을 벌었어? 로빈은 게리의 아이를 임신했어? 100번이 뭘까? Unknown. 여기 뭐 써있네? Bid confirmed. 100번이 궁금한데? 100번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어? 인간은 어디서 구해오는 거야? K 병원. 그 흉악범도 K 병원에서 봤거든.
근데 루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이 돈 버는 인간 경매에 합류해서 같이 경매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갑자기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100번 인간통은 아기야? 임신한 로빈의 사망 시기가 마치 임신하고 1년 뒤에 죽었거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자나? 너희들이라고 하자, 너희들. 그치? 아 이게 로빈이랑 그게 아니 차가 있네. 너희들은 다시 태어날 거야. 너희들은 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애기도 있을 거야. 터치. 관장 로봇 약물 관련? 약물 관련 의혹은 뭐야? 무슨 약물이야? 그냥 일반적인 약물이 아닌데? 너 로빈이지? 아 루시가 딸인가? 혹시 딸이 루시니? 게리가 널 왜 로봇에 넣었니? 로봇이 되면 뭐가 좋은데? 게리 입장에서 루시는 어디 있어? 경매장 안쪽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소장실? 영혼이 갇혀 있어요. 잠깐만 내가 꺼줄게. 지금 거기 빼고 다 갔거든? 야, 나 안에 좀 들어가자. 관장이 들어가도 된대. 어, 고마워. 나 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라며. 씨X마. 문 열라고 해줘요 제발. 문 열어 제발. 뭐야 이렇게 쉬워? 문 열어줘 제발 이러면 끝나는 거야? 떼쓰면 되는 거였어? 솔직히 은근히 마음이 약한 녀석이네. 사정하는 것도 방법이었어. 아 이걸 사전에 볼 수 있었네. 이걸 되게 일찍 갔어야 됐네. 난 통밥으로 맞춰가지고. 노숙자 약물 중독 우울증 기록 삭제 100번 기록 삭제 됐죠. 출금인데 에뛰크하우스의 장식 구입 카탈로그 인쇄 게리 클라크가 뭐뭐 하느라 이렇게 돼있고 프로젝트 X인가? 뭘 자꾸 나갔어. 트레이스 파인더 유조품을 가려내기 위한 장비 최근에는 혈흔 감식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F로 감식하는 건가 봐. 진짜 피랑 아닌 거랑 티가 나니까 이따가 그림 쪽 가가지고 한번 확인할게요. 되게 티나게 있을 거야. 점점점이가. 바닥에? 어? 발자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한 건가? 뼈가 있네. 인간인데 이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피로 그린 건가? 오케이. 오! 오!
피 훔쳐? 여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걸 찍었어. 조사 안 해도 되냐고요? 아 이게 대부분 되는구나. 아 이게 되니까 나왔어. 얘 이걸 들어가 있었나봐. 이 새끼 들어가 있었네 이미. 피봐. 작품이 안 그려진다. 뇌에 칩을 이식하면 난 인간인가 로봇일까. 페인터 로봇의 눈 획득. 페인터 로봇의 시각장치입니다. 그래 페인터 로봇이 없었어.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갤러리로 갈게요. 지난번에 그림 가져올래? 그림 왜 자기야? 작품 전시하려고. 진심이야? 당연하지. 제목 있어? 루시. 뭐 의미 있는 단어야? 비밀이야. 우리 아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름 지어봤어. 오빠를 위해서 그랬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자료들을 넘길 거야. 아 같이 뭔가를 하고 있었다가 이거를 이 자료들을 넘길 거라고 협박을 했구나. 약을 구걸하고 그런 데는 필요 없어. 로봇처럼 되는 게 더 나을 지경이야. 즐길 때는 언제고 재미있네. 안 읽음. 죽이기로 결심한 거지. 로봇에 담으려고. 그래서 로봇에 담았어. 이렇게 해서 죽이고 벅두벅두 이렇게 해서 벅두벅두 간 거구나. 캐리 내가 죽였지. 다 알고 왔어.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끝내자. 아니야 탐정, 나는 그저 붓을 들었을 뿐 죽음은 내 예술이 아니야. 게리의 피가 묻어서 발자국이 다 찍혔다고. 이 미친 게리야. 이 시키바. 페인터 로봇의 눈이 수상합니다.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 아 미치 경동맥. 창의력 제한 해제. 이 미친 게리야. 도구 페인팅 나이프. 사라졌어. 어? 관장이 사라졌어. 여기구나. 마이 베이비 루시. 애기야 애기. 지금 봐봐. 애기잖아 누가 봐도. 다시 물어보자. 100번에 아기 얼굴이 있는 걸 보니 아기 경매를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림에서 뭔가 얻어야 되거든요. 물어볼까? 로봇의 눈으로 보니 다른 게 보여. 게리 초상화 못 봤어요. 못 봐요. 여기서 막히네. 어 여기 있다. 나이프. 저 뒤에요? 아 뭐 있다. 아 맞네. 초기 학습 데이터 감지. 메시지 인식 코딩 적용됩니다. 권장 범위를 벗어남. 색상 구현 시 제한 사항 해제. 텍스 3중앙 AF111C 색상 추출 완료. 아 너 물감으로 피 찍어 발랐어? 피를 찍어 바른 이유는? 페인트가 부족해서? 근데 이거 코딩을 왜 굳이 필요해? 제한이 해제가 되려고? 그 표현이 끝까지 안 돼서? 피로 그림을 그렸어? 누구의 피로 그렸어? 게리 클라크가 시킨 거야?
얘 그냥 게리 클라크가 피 뽑아서 쓰라는 거에 그냥 코딩대로 움직이다가 게리 클라크가 걸린 건가? 아니면 얘를 이용한 애가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얘는 물감 그리려고 찾은 건데 이 피를 입력을 한 거야 16일 날, 그쵸? 끝나고 다시 바꾼 건가 봐. 색상 구현시 제한 이제 해제하고 9시에 죽었잖아. 요거 적용해서 하고 다시 요걸로 돌려놨네. 그쵸? 그러면은 얘한테 물어봐야 돼. 16일 날 페인터 로봇의 설정을 바꾼 거 너지? 갑자기 할 말이 없네? 너 창의력 설정 16일 날 누가 했어? 새벽에. 창의력 지수를 조정한 건 관장 로봇이야? 제가 봤을 때는요, 관장이 언제 들어왔더라? 14일 토구 페인팅 나이프. 아! 루시가 마이 베이비라고 뜨는 거? 맞네! 루시는 마이 베이비라고 뜨면 안 되지. 왜냐? 페인트 로봇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왜 마이 베이비라고 떴을까? 뭔가 더 밀접한? 그럼 누구를 조져야 돼? 얘를 조져야 되나? 페인터 로봇 눈으로 보니까 루시가 마이 베이비라고 써있던데. 각별한 사이인가봐. 왜 페인터 로봇 눈으로 본 루시 그림이 각별한 거야? 너지? 나 이제 말을 못하겠어. 나 이제 말을 못하겠어. 어, 걸렸다. 아, 나 더 이상 못 견딜 뻔했는데 걸렸어. 그래, 저게 힌트였어. 루시는 내 생명 그 자체였어. 클라크는 죽을 만했습니다. 아, 네가 페인터 로봇을 조작했지? 압박을 못 이기고 로봇이. 경매통 100번 누구야? 아, 루시로 보여서. 오케이, 게리 클라크를 살해한 도구. 게리 클라크를 뭘로 죽였지? 페인터 로봇이 칼로 찔러 죽였어요. 무슨 칼이지? 페인팅 나이프. 로빈의 현재 이름은 뭐지? 미술 관장 로봇. 작품은 휴먼을 그린 작가 누구야? 고 게리 클라크. 미술 관장 로봇. VIP 경매 저번째 이름은 무엇인가? 루시. 다 된 것 같은데? 수사 종결. 아, 네 개밖에 없어. 게리 클라크 아닌가 봐. 아, 페인터 로봇인가? 페인터 로봇일 수도 있겠다. 맞네. 휴먼을 그린 작가는 페인터 로봇으로 드러났다. 왜냐면 대신 그렸으니까. 왜냐면 붓이 말라 있었잖아. 저 새끼 자백 모드인데도 그런 거면 본인도 몰랐네. 알았을 텐데? 뭐야, 자백 모드인데 빡대가리인가? 지도 알았으면서 왜? 알았는데? 지가 그리는 거? 미술가 클라크는 AI가 지배한 미술계에 남아있는 대표적 인간 작가였다. AI가 지배했는데 인간이 마지막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어. 창의력 한계에 부딪힌 그는 뇌 딥러닝 칩을 이식하는 임상실험에 자원하여 이걸 타개하고자 한다. 그쵸? 처음에 등장할 때 그랬죠. 그러나 칩의 부작용으로 뇌가 퇴화하기 시작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약물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부작용으로 감나무 그 효과가. 약물을 공급한 대가로 그는 칩으로 제어된 인간들이 경매를 처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 그러면 약물 공급받을 때 걔도 영향이 있었네. 그 박사도 그걸 대가로 돈을 계속 받았네. 약물 공급하면서 개발. 근데 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개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거. 주입하는 거.
그로부터 뒷일인가? 아닌데 2030년인데? 사고를 당한 로비는 로봇으로 개조되고 갤러리 관장이 되어 돌아온다. 아, 그럼 몰랐던 거야? 알고 그 로봇으로 든 게 아니고? 김전일처럼? 불량품이네, 새끼. 너도 별로 안 나. 너 자유의지 있지? 개새끼야! 아, 이제 말을, 나 말을 못하겠어. 어, 걸렸다! S. E. 아틀라스, 멤버스, 데스, 겟, 리셋, 코즈. 뭐 있었는데, 이게? 이게 첫 번째 게 S고, 세 번째 게 E니까, 스페. 뭐가 슬픈데? 탐정, 슬픈 건 피해 진실, 사건의 비밀, 사건 따라가는 답을 보여길. 말, 할 때마다, 아따 시방을 붙이고, 형님이라고 해. 전라도 말씨를 사용하고. 작별할 땐 기타오스. 아따 시방 형님 단서 찾고 있어. 사건의 비밀 풀면 형님도 히어로. 큐봇 옆에 있어. 비밀 밝히러 가세. 기타오스. 기타오스. 자, 바이오 랩. S대학교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데이비드 존슨 교수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실을 조사해 관련자를 밝히고 실종된 교수를 처리합니다.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세요. 데이비드 존슨이 케이스 2에서 죽은 그 박사의 라이벌 회사죠? 그쵸? 그래, 떨어져 지내니까 행복해? 행복?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냥 조용해서 좋아. 자신을 속이지 마. 넌 아직도 내가 필요하잖아. 난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니, 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나 없이는. 잊었어? 모두가 널 외면할 때 네 곁을 지킨 건 나야.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달라. 너 없이 해내고 말 거야. 그래. 어디 마음껏 해봐. 하지만 잊지 마. 내가 여기 네 안에 있다는 걸. 아따 시방 탐정님 사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장소 S대학 바이오테크 연구실. 실종자 데이비드 존슨 85년생. 사건 개요. 데이비드 존슨 교수는 S대학 교수로 생명공학을 전공한 과학자로 자신의 연구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계 범죄 대응국에서는 빠르게 데이비드의 신변을 확인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용의자 실종 추정 시간에 총 3대 AI 로봇이 연구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거 특징. 단서를 최대한 많이 모으고 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빠져요. 친절하게 더 진도를 모아오세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멈춥니다. 자, 뭐해? 정지된 로봇입니다. 로봇을 다시 작동시키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이치 작동 로봇인가 봐요. 공간이 좀 안 넓었으면 좋겠는데. 뭐야, 깜짝이야. 조사. AI 기술에 과잉 의존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기존 사회체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비판적 사고와 정보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 너무 믿지 마라. 믿으면 조진다. 뭐 이런 것 같아. 안에 뭐 있었는데. 조사. 쥐에게 삼켜지는 게 두렵다. 데이비드 존슨 박사겠죠? 약간 이중인격 같기도 하고요. 생명공학이니까 약간 안쪽에 뭔가 심은 것 같아요. 근데 미래세계 AI에 관련된 게임이니까 뭐 칩 같은 걸 심었나? 자아가 있는? 그래서 둘이 싸웠나? 옛날엔 얘의 힘에 계속 의지를 했고, 왜냐하면 챕터 3에서 예술가가 칩을 심었거든. 근데 그 칩은 데이터만 제공해주는 거였는데 여기는 자아가 있는 그런 칩을 심었을 확률이 높죠. 드디어 떼어냈다. 꼭 혼자 성공시키고 AIC에게 인정받고 말겠다. 10월 1일 날 쥐를 떼어낸 것 같죠? 척이면 척이지. 어? 되게 떼어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시리즈죠? 포스젠의 등장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으며, 포스젠이 뭘까? 무기 같은데요. 약통. 리루졸. 리루졸 자기네 회사 그거네? 야, 이거 얄팍하게 여기 바닥에 깔아가지고 안 보이게 하려고.
데이비드 존스 루게릭병. 루게릭이 걸린 병이에요. 루게릭이 야구 선수예요. 자아가 해리되는 순간을 경험한다. 이거 그거네. 이중인격 맞는 것 같아요. 아이스버킷 챌린지 맞아요. 아이스버킷 챌린지.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왜 일어났냐? 몸이 굳는 증상이 그 얼음물을 쏟았을 때 그 몸이 경직되는 그 느낌하고 비슷하대. 그래서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계속 알리면서 화제를 유지시키면서 치료비를 모금하는 그런 운동이죠. 루게릭병 때문에 리루조를 먹은 건가? 닥터 로렌. 닥터 로렌은 아직 안 나왔죠. K병원이라는 그 막 범죄자 그 병원인 것만 나오고 로렌은 아직 안 나왔지. 막 이런 식으로만 나온 거지. 이게 멤버야. 그죠? 한 명, 데이비드. 한 명, 챕터 2에서 죽은 박사. 한 명, 맨 왼쪽에 걔. 챕터 1에 그 아빠. 다 막 권위자들이야, 지금. 시즌 3에서 죽은 거 게리? 게리는 여기 없는 것 같고. 패스워드가 필요해. 책상 주변에 쪽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요? 뭐야 얘? 여기 있네. 야누스 1966, 프로메테우스 1980. 금고를 열길 수 있는 카드 형태의 키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열게요. 오케이. 보는 사람 AIC, 받는 사람 곤잘레스. 안녕하세요, AIC입니다. 저희는 현재 개발 중인 증강현실 AI 야누스에 관련해서 교수님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머리 후면 슬로 비어있음. A03 교수실을 보관함. 챕터 2에서 썼던 A03을 얘가 이걸 뒤에를 붙이는 거를 얘가 개발한 건가 보다. 그러니까 챕터 2에서 걔는 인간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로봇한테 심는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뭔가 그 프로그래밍? 이쪽을 하는 사람 같은데? 이 박사는? 칩셋 개발하는 사람? 그래서 둘이 막 긴밀한 연계를 했었고 근데 사이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라이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칩이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 같아. 실험체 X에 데이터를 학습한 AI 칩셋이 기존 칩셋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임. 감정 데이터 처리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돼. 그래가지고 A03이 인간의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야. 자유 의지를 얻게 된 거지. 로렌이 제안했던 생체 의식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2세대 AI 칩셋을 제작하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평가 검토. 오케이. 야누스 프로젝트예요. 자, 데이비드는 1980. 얘 이름이 뭐였지? 존슨이야. 곤잘레스는 뭐야? 곤잘레스 모르겠어. 얘는 데이비드 존슨인데 아까 곤잘레스 하면서 온 게 그것과 대화해서 특정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음. 이것을 응용하면 강제 명령을 역전파 로봇에 삽입하는 것이 가능. 시장 과거를 순수적으로 발달하는 이 모드는 로봇에게 자백 모드가 나오게 하는 걸 이 사람이 만들었나 봐. 증강현실 AI 야누스를 교수님의 연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야누스는 초대 용량의 데이터를 수용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아, 챕터 2에서 죽은 박사? 빅터한테 연락왔는데 정직 코드에 대해서 묻는 게 이상해. 정직 코드를 숨긴 건 닥터 로렌이고 나는 장치만 개발했던 걸 알 텐데 말이야. 아틀라스가 해제되고 얼굴 보기가 영 쉽지 않네. 이거 관련해서 얼굴 한번 보자. 아까 그 모임이 아틀라스야. 아틀라스고 데이비드, 챕터 2는 브라이언, 그리고 로렌이 있고 그리고 빅터가 있고 빅터도 계속 나왔거든? 환자명 데이비드 존슨. 루게릭병 진단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내면에 다른 인격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른 인격이 출연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음.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 상담사 로봇 VIS-01 8월 14일 D-Day. K병원 빅터. K병원이 빅터야. 13일날 사라졌어. 14일날 해야 되는데 실험 준비까지 끝내고 사라진 거야. 아틀라스 연구 보고서 요약. 실험체 X의 데이터를 다양한 실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AIC 요청. AIC가 뭐야? 곤잘레스가 누구야? 두 사람 함께 있지 냥. 너는 어떻게 말을 해? 내 목걸이에 최첨단 동물 언어 번역기 냥. 곤잘레스 어디 갔어? 서버실 어디야? 뭐 만들 수 있는데. 그래? 뭐 만들까? 피카츄 만들어봐. 귀여운 로봇 만들어봐.
만들 생각이 없구만. 두건 기록됨. 교체 필요. 8월 13일? 13일날 사라졌잖아. 그죠? 장비 고장이 한건 기록됐는데 교체 필요가 왜 두건이지? 말썽지수. 대상 레오. 신씨의 데이터 케이블이 장난감이 아닌데 또 타고 올라감. 야누스. 야누스는 만족해? 야누스가 뭐야? 야누스는 이 실험실에 있어? 아, 진강연사를 얘기하니까 야누스랑 대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말 걸면 돼. 야누스 좀 바꿔봐. 어, 그래? 어, 얘 툭툭 나오나 보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로봇 제작할 때 뭐 있었죠? 아까 판도라. 판도라 제작해봐. 이렇게 해볼까? AIC가 뭔지 궁금해. AIC가 뭐야? 아, 단체 이름이야? 아틀라스 알아? 대박 프로젝트.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 오케이. 야, 너 판도라 만들 수 있어? 응, 스니치가 판도라의 창조주야. 오케이. 판도라 만들어줘. 날로 먹으려는 건가? 지금 뭐 판도라 어디 갔어? 지금 못 만드는 것 같아. 판도라 어딨어? 아, 저 안 움직이는 애가 판도라인가 보다. 판도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 네트워크 기능 다시 켜줘. 이렇게 할 생각 없어. 네트워크 기능을 켜야 되는데. 지팡이. 데이비드의 지팡이. 아, 여기 키가 있었네. 그러니까 자꾸 증거를 안 찾고 자꾸 대화를 해. AIC 바이오랩 투자 결정. 이것도 이미 있었잖아. 물어보기 전에. 그죠? AI와 생물의 본능을 결합한 차세대 AI 로봇. 여기 열쇠 있잖아. 여기 열쇠 딱 가져가면 되는 거를 다 주면 주는 대로 다 깐 다음에 물어봐야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 이 아래. 데이비드 존슨 프로젝트 아틀라스의 일환으로 보안상 이후로 유부 정보가 삭제된 걸로 보입니다. 네트워크 어깨 켜. 야누스야, 네트워크 켜줘. 야누스 좀 불러봐. 이게 지가 만든 게. 아! 아, 또 안 알아보고. 아, 또 안 알아보고. 이거. 아, 또 안 알아보고. 아, 또 안 알아봤어. 가스 정상. 아, 안 알아보고. 왜 자꾸 안 알아볼까? 근데 알아봐도 뭐 별반 다른 게 없는데? 밖에를 한번 가보자. 아, 여기를 안 갔잖아. 아, 여긴 밖에가 아니었어. 생각해보니까. 아, 안 알아보고. 어, 쉘브로르. 이거 뭐였더라? 챕터 2에서도 쓰고, 3에서도 쓰고. 염산. 아, 안 알아보고. 침팬치. 침팬치 죽었나봐. 3월 18일 날. 한 달 살았어요. 침팬치. 사체 처리했어. 어, 얘네 옛날에 했던 에버퀘스트 2구 하나 같다. 어, 잠깐만. Z 누르면? 판도라가 학습한 데이터 명칭. 곤잘레스의 데이터는 누구야? 이거 자체가 힌트인데? 코모도 드래곤, 남자. 이런 인격들을 집어들라고 한 건가? 클로로포름, 용기가 비어있다. 마비시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얘가 좀 정보를 많이 줘. 클로로포름, 염산, 산소. 산소 있고, 클로로포름 있고, 끝이야? 일산화탄소. 포스젠. 어? 포스젠 아까 있지 않았나? 큰일 났다. 단서 다 찾았는데 없어. 얘를 깨워야 되는데. 네트워크 가동시켜야 되는데. 저 옆방 뭐야? 무슨 중요한 실험? 새로운 몸을 찾는 연구? 동물들이 새로운 몸 찾는 거랑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존슨 박사가 몸이 굳었잖아. 너 존슨이니?
이 몸에 들어간 거 아니야? 혹시 존슨 박사가 몸이 불편해서 갈아탈 몸을 찾는 이유도 있었어? 자, 찬찬이 한번 증거 지금까지 본 거 찾아봅시다. CICLE 이거 이과만 풀 수 있는 게임 아니겠죠? 산소가 용기가 비어있어요. 산소 20ml 있다고 하는데 다 썼어? 뭐야 그럼 이거 재고 현황. 잠깐, 염산은 원래 썼고 클로로포름 비어있고 클로로포름 썼어. 뭐야, 클로로포름하고 산소 썼어. 염산은 원래 없었고 화학식까지 빨간색으로 했다는 거는 산소 O2, 산소는 O2, 산소는 O2. 아, 여기서 공부를 20리터 쓴, 야무지게 다 쓴. 설마 아니겠지. 이거 뭐 화학 모르면 막 못 풀고 막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에이, 말도 안 돼. 아이, 무시해 무시해. 빨간색으로 했지만 무시해. 로봇한테 알려달라고 하라고? 그래, 그게 낫겠다. 클로로포름하고 산소하고 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돼? 산소가 햇빛이 있는 상태에서 반응하면 포스겐과 염산이 생성됩니다. 아, 그래? 판도라 깨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야누스, 아, 야누스 좀 보고 싶은데. 아, 야, 누스야, 판도라 시동 좀 걸어봐라. 아하. G는 누구야? 아, 곤잘레스구나.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연구했다고 하는데 몸은 하나야. 그걸 분리하려고 했나? 약간 그런 느낌 있네. G를 왜 곤잘레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 1966. 그니까 이 새끼가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내 힘이 필요하지? 막 이런 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약간 좀 빌런 느낌이잖아. 그 2세대 칩셋이 실험체 X의 데이터를 뽑아내서 만든 거야. 성능이 좋은 이유가. 그쵸? 실험체 X가 누구야? 성인 남성? 실험체 X에 대해 알아? 넌 여기 왜 있냐? 사료만 처먹을 거면 여기 왜 있냐고. 털 날리게 나가 그냥. 너도 나처럼 쉴 곳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간식 주면 조용히 있을게. 간식 먹어라. 곤잘레스 RFID? RFID가 뭐야? 주파수 식별 기술? 주파수가 뭐 있어야 열리는 거 같은데? 어이, 뭐 뒤에 뭐 있다. 아이씨, 아, 이거 뒤지라니까. 아, 생짜증나네 진짜. 막히면 이거 안 돼. 막히면 이거 뭐가 없다는 거야. 아, 진짜 생짜증나네. 이래서 야뉴스가 나오네 여기서. 이런 공간이 있었어? 야누스랑 연결됐어. 서버실은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코드 있었잖아 아까. DIS01 열어! 생각하고 있어. 그냥 딱이면 딱이지. 아! 아, 데이비드 여기 있었어. 화학가스에 주식 산 것으로 보이네요. 아틀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다 죽었네? 활성화 코드 뭔데? 판도라 일단 깨워야 돼. 데이터명 X. 아, 이걸로 들어간 거야. 그치, 이걸 써야지 들어가니까. 존슨 박사님, 당사에서는 최근 증강현실 AI를 지원하는데 연구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늦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연구소의 A01 보안 로봇 업데이트와 함께 모의 해킹 요청드립니다. A03용 메인 칩셋을 받아서 장착했는데요. 로렌이 발견한 실험체 X의 데이터가 쓰였다고 하는데 역시 성능이 좋네요. 루시의 데이터가 A03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A03이 자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브라이언은 곤잘레스의 존재를 알고 있어.
실험체 X, 대상 판도라. X를 판도라에 넣고 제가 판도라를 만든다. 판도라에 X를 넣고 X에서 만든 그 칩셋을 A03으로 해가지고 2세대 칩셋 개발해가지고 넣은 거. 전내 양전자 분석. 곤잘레스의 데이터로 인해 전두엽의 안화 피질이 비활성화된 상태. 오케이, 여기도 갈 수 있죠. 야누스. 실험체 X. 실험체 X의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경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실험체. 뭐? 그래, 아까 성인 남성이라고 했었어. 일단 얘한테 판도라 깨우라고 할게요. 판도라 깨워. 아, 활성화 코드 입력해야 돼. 활성화 코드는 판도라에 관련된 뭐라고 했죠? 그냥 판도라 아니야? 판 도라. 뭐야? 이 새끼 쌩쌩해진 거 봐. 야, 이 새끼야. 야, 도라야. 실험체 X가 뭐야? 얘는 알 거야. 실험체 X는 K병원에서 제공된 실험 데이터야. 데이비드 박사님 사망한 거 알아? 데이비스 박사는 어떻게 죽었어? 죽는데 왜 아름다워? 감정을 느끼는구나 얘가. 데이비스 님이 죽을 때 넌 뭐했어? 비활성 상태여도 알 수 있어? 뭘로 감지해? 가스는 사고로 유출된 거야? 아니면 일부러 마신 거야? 반대매 상놈아. 누가 가스 풀었어? 근데 왜 과부하지? 저기 떨어진 고장난 가스 교절 장치? 알아? 왜 교체한 거야? 그 효율적인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 뭐야? 응? 의문이 있다. 너희가 내세우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가치. 실험실에서 죽어간 수많은 생물과 인간의 목숨은 무슨 차이가 있지? 인간을 죽인 나에게 죄가 있는 거야? 생명은 모두 귀하다는 그 이야기와 실험 동물을 쓰는 행동과 부딪히는 거야. 아, 갑자기 나를 빠따를. 아, 어, 냥이가 대신 맞았나? 아, 냥이가 깨워졌어, 개X끼. 난 또 대신 맞아줬다고. 저 냥이 새끼한테 기대도 안 했어. 쉰 거 아니야? 어, 연결 끊어졌어. 바쁘셨어, 이 새끼. 어, 뭐야? 칩셋 인식 불가. 판도라의 칩셋이 강제로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누스인가? 얘도 안 돼. 가스. 위험. 그냥 대화를 할 수 없어. 어? 판도라의 데이터를 가져갔어. 뭔가 막 다 가져간 것 같죠? 이미 필요한 데이터는 얻었고 갖고 튄 느낌이야. 아틀라스 멤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전함에 있는 레버를 내리면 비상 조명을 켤 수 있습니다. 아, 불을 켜니까 보인다. 불을 켜니까. 연구 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후 데이터를 초기화하기 위해 장치를 준비한다. 알파벳 5자리 코드를 입력하면 프로토콜이 발동된다. 프로토콜이 발동하면 PA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 프로젝트 아틀라스겠죠?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SPE 뭐 그건 것 같아. 안전의 장소로 자동 발송된다. 그죠? 데이비스 존슨이 보안 프로토콜 담당자였고. 그러면 나는 이걸 다 모아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초기화를 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치고 나가야 돼. 존슨 교수에서 작동이 중단된 로봇은 누구인가? 판도라. 데이터는 누구에게 사용되는가? 그 판도라 말고 그 뭐지? 야누스.
판도라 학습한 데이터의 명칭은 무엇인가? 프로젝트 X, 연구실에 누출된 가스의 정체는 무엇인가? 도깨스. 사건 은폐하는 배우는 누구인가? AIC? 아 근데 AIC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수사 종결. 어? 도깨스 빼고 다 맞췄어. 아 뭐였지? 무슨 게스죠? 아 포스젠. 1차 세계대전. 아 맞네 포스젠. 오케이. 어느 날 병을 찾은 데이비드는 자신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충격으로 숨겨져 있던 인격 곤잘레스가 전면에 드러나게 됨. 가뒀어 추출해서. 이 추출하는 기술은 여전하구만. 아 알고 보니까 곤잘레스가 다 했던 거야. 그러면은 루게릭 전에도 뭔가 있었을 텐데 루게릭 때는 뭔가 별볼일 없었던 애였나? 루게릭이 생기고 나서 갑자기 연구 성과가 생긴 건가? 아니면 그전에 무의식 중에 곤잘레스의 힘을 받은 거고 루게릭이 된 다음부터 곤잘레스를 인지하는 거고 그런 건가? 그래서 AIC 지원 중단될 수 있다고 했죠.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받았어 도움을. 그죠? 시험차 X 데이터 학습시켰다고 했잖아요? 생존 본능을 가지게 된. 아까 그 말했던 그 실험 동물에 대한 어떤 처사와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 이런 게 자꾸 막 부딪히니까. 인간이 자신의 생존이 위협된다고 판단. 살포. 화학가스 살포. 근데 얘가 그때 해서 겨우 막았는데 내가 깨웠어. 판도라를. 내가 일을 벌렸네. 스페르. 이 박사가 아내고 제임스 데이비스 빅터 로렌. 이렇게. 얘 왔네? 뭐야 왜 왔어? 하나는 그거 아니야. 어 이거야. 5 아틀라스 멤버스 데스 겟 리셋 코드. 봐봐 아까 말했던 그죠. 각자 하나씩 코드를 부여받았고 다섯 개가 다 죽으면은 코드가 있는 거야. 아내가 아틀라스 멤버니까 아틀라스가 죽었을 때 발 이쪽으로 온 거지. 하나하나하나는 깼으니까 나온 거고 하나는 미술관이니까 안 나온 거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판도라를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X의 그 실험체 그 정보를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범인은 이제 최종 빌런은 이제 AIC 뭐 얘네가 될 거 아니야. 이걸 왜 만들고 갖고 튄 걸까? 야 판도라 찾아와. 이 새끼가. 스페르 까지 나왔어. 마지막 한 글자 네가 추측해봐. 어? 흉악범 이름 스페로였어? 이 사건 끝내로 힙하게 출발해. 그러면 그 흉악범 죽었잖아. 데이터 뽑았잖아. 그럼 걔가 그냥 조연이 아니었어? 제임스 데이비드 스탠리 빅터 로렌. 아 로렌이 여자였어. 아 나 당연히 로렌 그냥 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 부인 빼고 다 나머지 4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탠리가 있었어. 스페로 성인 남성 흉악범. 그래가지고 자 가자. 야 인사 안 해? 확 K병원 드디어 가는구나. 유명 가수 리나가 의문의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K병원에 숨겨진 여러 의혹들을 함께 조사해주세요.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빅터를 만나겠죠? 병원장? 그리고 빅터는 어떻게 되죠? 죽어야죠. 왜냐? 죽어야 코드가 나한테 발송이 되니까. 리나님 제 메시지가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수술을 도울 로봇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So bad. 긴장하지 마세요. 잠시 잠들고 게임은 끝났을 것입니다. 좋아요 리나치 시작합니다. 수면자가 투입되었습니다. 잠시 후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5, 4, 3 수술 전에 전화라고 지시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난 다 알고 있어. 너 리나 아니지? 수술 중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샷입니다. 로버트 핸드릭스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2008년 11월 10일 연예계 해상처럼 데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이 껍데기에다가 뭔가 심어진 상태로 왔을 수 있어. 2008년 11월 10일 기억하세요? AI 규제 완화 법안 극적 통과. 루크 해밀턴이 갑자기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많은 사람을 놀라겠다. 유명 가수 리나의 반대로 화제가 되었던 이 법안은 광범위한 A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I 실험에 복용 중인 재소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가결됐어. 갑자기 루크 해밀턴이 못하게 하려다가 갑자기 통과시켰어. 아, 상판을 찍어야 돼요. 성형외과 재직하며 성과를 낸 닥터 핸드릭스는 인사 개편을 통해 성형외과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고 보안 등급은 B로 상향. 병가 15일부터 17일까지 병가였어요. 디스패치. 사물인식 시스템은 시각정보에 추가된 작은 노이즈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바이오랩 사건의 피해자 데이비드로 보입니다. 빅터 모건의 쌍둥이 두 아들에게서 희귀한 데이터를 발견했는데 탑시크릿을 누가 여기 서랍 그냥 아무데나 그냥 처박아 놓나? 노숙자 및 불황민 인력 부족.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봐봐.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HRP를 만든 거잖아요. 휴먼 리사이클? 프로젝트 재활용 시스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 건데 사실상 실험체로 쓰려고. 그래서 흉악범들을 사용하려고. 걔도 그럼 성형외과 과장도 바뀌었네. 리나 찐 찐 유유 유유 찐 7점 cc 8점 cc 아! 아 그런 뜻이야? 리나의 혈액과 리나의 모발인데 모발은 다른 사람 걸로 보이고 혈액은 리나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식했나? 뭐 그런 뜻이신 것 같죠? 좀 맥락상? 그럼 제일 중요한 요거 보죠. 패스워드. 아 뒤에 있네. 아 또 안 보고. 리나 팬인 것 같죠? 리나 팬이에요. 피규어도 모으고 응원봉도 흔들고 덕질 좀 하셨네. 사인도 받았어. 리나 광팬이야. 다 있어 여기. 근데 자기 그 업무실을 이걸로 관절을 이걸로 꾸며놓은 게 돼? 이게? 이걸 허용을 해줘? 시래기통. 사인을 해줬는데 버렸어. 찢어버렸어. 왜? 이렇게 리나를 좋아하는데. Thank you for your support. 그리고 여기 보면은 봐봐 디스패치가 나왔었어. 꾸겼잖아. 뭔가 사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이 의사랑 사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리나가 누군가랑 연애한다는 기사를 보고 흑화 사인해줬는데 시황 약간 이런 느낌도 있죠. 근데 이거는 다 사인을 계속 받아왔어. 근데 이거는 즉흥적으로 하고 이건 액자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받은 거라 좀 못했나보다. 스크랩 잡지책에 문자들로 편지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협박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You are not Lina. Damn bitch. 응원봉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이것도 그... 아 여기 있네. 아하 열어볼까요? 열어볼 수 있는 게 딴 데 한번 가서 열고 오죠. 찰리 마틴, 케이트 베넷, 베티 밀러. 찰리 마틴은 뭐 범죄자는 아니고 케이트 베넷은 뭔가 병이 있는 것 같고 베티 밀러는 뭔가 폭탄 제조 뭐 능력 있는 이 사람도 약간 범죄자 느낌 있고. 상담사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CCTV 난동 장면. 수술 후 심리 상담 보고서. HRP 수술 이후 환자는 심각한 자기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음. HRP 수술을 했어? 신세대 항우울제. 이게 막 아마 그거겠죠? 세레리루 뭐 X 뭐 그거겠죠? 리나 환자에 대해 아세요? 세레브루 X 맞아. HRP가 뭔가요? 피부 탄력을 회복한 수술입니다. 이 새끼. 아 여기 있네. 세레브루 있네. 세레브루스가 뭔가요? 신세대 항우울제라고 써있는데 다른 건가요? 아 하긴 신세대 항우울제는 안 나와있었지. 그냥 내가 통밥으로 그냥 그거겠거니 하고 한 거고. 니나는 HRP 수술을 받았나요? AI 사고 예측으로 인한 회피기동으로 나 홀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2000년. 한참 전인데? 비상 프로토콜에서 변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네? 처방불가 필터 예외 적용해버렸네? 신규 약물 추가되고? 처방 가능한 추가 신규 약물이 무엇인가요? 리나가 사망한 수술은 왜 사망? 했어요. SRP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봐봐. 또 안 보고. SSRP가 혈액 응고를 일으키지 않아서 과다출혈이 된 거네. 근데 SSRP를 왜 처방해줬냐? 혈액 응고 안 시키고 싶어서. 왜 혈액 응고를 안 시키고 싶냐? 죽이고 싶어서. 신규 처방한 SSRI 때문에 혈액 응고가 잘 안 되어서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요. 일부러 죽이려고 SSRI를 처방 여기서 과감하게 한 거지? 프로토콜 언제 조작된 거야? 다 알아! 다 알아를 붙여야겠다. SSRI를 처방한 사람 누구? 이건 내 의료로봇 찾아야 돼. 의료로봇. 네가 SSRI를 처방했잖아. 프로토콜 조작 누가 했어? 로버트 핸드릭스가 조작했지? 패스워드 리나겠네. 리나 생일? 아 리나 생일 수도 있겠다. 0216. 이런. 열쇠 맞아요. 열쇠를 따는 게 없어. 열쇠 어디 따야지? 열쇠를 따야 비밀번호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열쇠를 따면 응원복이 나와서 응원봉에 뭐 터치해서 뭐 간다던가. 이것도 뭐 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야 열쇠꾼형 어딨어? 5층 가보자? 여기가 5층이에요. 아 6층이네? 아 11월 10일 연예계 데뷔 기억하라고 놓고 수술실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잔뜩 있는데 빌어먹어. 일단 거기 위층 갔다 오자. 11월 10일부터 하고 오자.
아, 됐네. 빅터 보건, 신체 이식. 5년 전에 신체가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 HRP-389의 신체를 환자에게 이식. 환자의 기존 기억을 정리 조정하는 작업. 근데 너 리나 아니지? 했을 때 로버트 핸드릭스가 리나를 너무 잘하니까 안 거야. 근데 HRP-389가 기억이 다 안 지워진 거지. 별도 보관했어. 아무튼 여기서 알았으니까 수술시 다시 하죠. 알겠네. 얘를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일단 너 기다려. 자료 다 모을 때까지. 똑같이 생겼어. 로버트 핸드릭스랑 똑같이 생겼어. AIC 제공한 수술을 정밀하게 할 수 있고요. 아, 열쇠 여기서 얻어서 하는 거야. 아, 봉이 여기 있네. 봉 딱 끼우면 뭐 열리겠죠, 공간이? 어? 그거 아니야? 루루핑? 몰라 몰라. 마법소녀 꿈을 펼쳐봐. 카와이 러블리 이 세상 모두다. ZQ DQ 이거 외워? ZQ DQ 즉흉도흉 달콤한 우리의 노래 박흉북흉. 이거 리나 노래였어? 즉흉박흉 리나 이상 노이즈 감지 수동 검정 없이 진행. 왜 과다출혈 일어났냐? 노이즈를 끼게 해가지고 과다출혈을 나게 하고 그게 안 멈추게 SSPI를 먹인 거고 그 과정에서 확실히 죽이려는 그 정황이 있었다. 오케이 응원봉 가져가서 위에 꽂을게요. 끼워. 뭐였지? 즉흉 즉흉 도흉 됐다. 내가 말했죠 이거 문 같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식돼서 다른 층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로 상판의 방. 니나 로페즈 아까 있었죠. 베티 밀러 재활용 인간 29 인간 왁구의 방. 왁구의 방 한번 기자 토마스 얼굴. 아 기자 디스패치 기자 왁구 떠났나? 선 넘어서 왁구 뜬 것 같은데? 왜 넘어? 어? 해밀턴 갑자기 반대하던 해밀턴 왁구 뜨고 지금 가짜 해밀턴이 통과시킨 건가? 해밀턴 왁구도 떴어요 지금. 아 리나 왁구도 떴어. 이거 리나가 리나도 이게 진짜 리나가 입금 확인했습니다. 프로토콜 업데이트 2를 보내드립니다. 부탁한자료는 처음부터 보냈어. 뭐 하려는지 모르지만 나도 하나 부탁하자. 작은 장치를 숨길 수 있는 만한 물건이 필요해. 휴대하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 말이야. 빅터 본 적 있어? 정상 운영되는 거야? 왁구의 방에서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AI 제어 시스템 갑자기 오류를 일으키면서 최첨단 AI 시스템 허무하게 무력화되었다. 왜 허무하게 무력화됐을까? 여기 하나 또 이 없는 건 뭘까? 왁구의 방 너무 소름 돋아요. 빅터 모건의 노트 조각. 가수 따위가 반대를? 리나 389 적합 최장암으로 설정? 닥터 로레는 둘째 스페라가 스페로가 아니야 스페라야. 스페라 스페라야. 스페로는 흉악범이고 스페라. 아 스페로 스페라? 아 10살 쌍둥이가 지금은 그렇지 성인이 돼있지. 그럼 둘 다 남자라고 했는데? 스페라도 남잔가? 두뇌에 칩을 이식하고 데이터를 추출한다면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이다. 어차피 장애가 있어 쓸모없던 아이가 세상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 아닐까? 저는 닥터 핸드릭스입니다. 아내분과 동료이자 같은 대학 선후배입니다. 그날 로렌이 남긴 쪽지를 다시 보니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로렌은 기우기 전에 저도 도망가라고 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난 뒤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리나를 찾으러 그곳에 갑니다. 로렌도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진실을 밝혀주고 로렌과 나의 리나를 구해주세요. 나의 아내는 로렌이 맞는 것 같고 리나의 기억을 지운다고 한 것 같고 그 지운 게 5년 전 그건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던 더 한참 옛날? 5년 전이겠죠. HRP는 5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왜 꾸겨서 버렸을까? 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루나틱 라이트 스틱을 꼭 챙겨가세요. 이미 여기 들어오려면 라이트 스틱을 써야 되는데 뭔 상관이야. 아 가져가라고. DNA 응원봉이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프로젝트 아틀라스 이미 그 업데이트가 됐네. 실종됐고
죽었고 쉘 오브 테스트 프로젝트 389가 계속 나오거든요. 바디 스왑. 그러니까 리나는 가짜고 봐봐. 바꿔치기 한 것 같아. 리나는 389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 리나 아니지. 이거를 닥터 핸드릭스는 아는 거야. 리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다른 걸 느낀 거지. 그래서 죽인 거야. 그리고 튄 거야. 그곳으로. 그래서 사인도 찢은 거고. 아, 그래서 처음에 받은 사인은 보관하고 나중에 받은 사인은 찢은 것 같아. 아무튼 이거 다른 층도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 왁구 프린트로 뭘 프린트 해가지고 왁구 뚫으면 될 것 같은데? 탐정 나무랭이 같은데 어디 실력을 볼까? 장빈 캐빈이 내 비밀번호를 줄게. 안녕하세요, 리나 씨. 토마스 러셀입니다.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까 왁구 된 거 아니야? 왁구 떼어가지고 아 붕대가 된 것 같다고? 아 그러네. 왁구가 떠졌네. 기자 베티 밀러. 자 리나. 지미 핸드릭스가 향한 곳은 이 병원의 어떤 은밀한 곳이겠죠. 우리가 그 왁구로 뚫어야 되는 곳. 지하 보안 구역 아닐까? 지하 보안 구역 일단 해볼까? 어 됐어. 보안 구역으로 향하노. 리나는 5년 전에 죽었다. 존재는 조작되었다. 베티라는 여성이 차지했다. 의사 핸드릭스는 보안 구역을 향하여 행방불명됐다. 톱사 리나, 평소 사회적 발언을 해오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던 그녀는 2025년에 교체됐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리나. 새로운 몸을 다시 태어나고 그 몸은 계속 팝스타 활동을 한 거지. 하지만 십덕은 알아본다. 십덕은 얼굴이 바뀌어도 알아차려. 진짜 리나를. 5년이 지나고 안면인식 부작용으로 K병원 성형외과를 찾아온다. 그리고 로버트 저 사람이 보고 아닌 걸 알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그럼 된 거 아닐까? 가짜라고 확신한다. 근데 이게 참 웃긴다. 스토킹으로 알아냈어. DNA 비교를 통해 진짜 리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실험을 중단시키고자 결심. 당일 로봇을 조작함. 그쵸? 고의로 그 노이즈 끼게 해가지고 의료사고를 일으키고요. 리나의 신체를 찾기 위해 지하로 향하는데 그리고 리나의 비밀을 파헤치는 또 한 명의 인물, 토마스. 익명의 제보를 받아 K병을 잠입 취재하고 있었다. 근데 왁구가 떠졌다. 근데 저 왁구를 굳이 물리적으로 뗄 필요 있어요? 스캔해가지고 3D 프린터로 해도 되잖아. 032구다. 여기서 기사 쓰고 있었던... 넌 정말 소명의식이 있구나. 그렇지, 넌 나보다 더 소명의식이 있어 보인다. 너와 나중에 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지. 근데 넌 누가 리나를 죽였다고 생각해? 진짜 리나 아니면 가짜 리나? 가짜 리나. 가짜 리나는 로버트가 죽였지. 맞아, 그 오타쿠가 결국 참지 못했나봐. 근데 넌 이 병원 구조 다 알고 있어? 다 몰라. 비밀구역은 몇 층이야? 지하였어. 어, 욕봐. 나 간다. 어, 욕봤다. 이제 병원 가야지. 고생해. 해밀턴의 상판이? 보안구역은 제한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글쎄요. 얼굴을 복제한다면 몰라도 기자님이 거길 취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하진 못했겠죠. 동생 스페라가 그렇게 되고 완전 미쳐버렸지만. 흉악범 스페로 맞고, 아, 흉악범이 된 이유는 스페라가 그렇게 돼서야. 임포탄트 AI 이거 외우세요. 010000001001001 0010 시그널 제어기라는 알림이 표시돼. 아, 시그널 제어기가 있어. 시스템 과부하 3번 일으키면 돼. 탑시크릿 스페로 복원, 심한 훼손, 뇌실종, 뜯어감. 에피소드 2에서 썼죠. 피해자는 5명에 대한 살해 혐의, 7명에 대한 중경상을 입힌 혐의, 로봇에 이식하여 기억 및 인지 기능 복구. 그래서 그 흉악범이 박사를 죽였어. 그리고 A03이 리셋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사라진 건가? 스페로는 거기서 사라진 것 같은데? 가자, 렉츠고. 어? 왁구다. 그 해밀턴의 왁구인가? 누구의 왁구지? 락 왁구. 비밀 장소로 가. 왁구 떴더니 어디까지 가? 아, 죽었어. 아까 촬영했었죠. 연결 끊어졌어. 리나 팬클럽 플래티넘 카드. 팬클럽 회장이었어. 이 새끼 회장이었잖아. 선배가 농담처럼 말했잖아. 인간이 로봇의 애완동물쯤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봐 두렵다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 AI 탓만 할 수 없을 거야. 위선자가 고장난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인간 데이터가 우리 모두를 죽일 AI가 된 거니까. 내가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으니 난 그걸 닫을 거야. 그것에 이름을 입력해서. 어떤 말이 그것을 고장나게 할까? 빅터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죽는다면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 전달되겠지? 로봇이 익지 못하는 형태로? 선배가 무언가 할 용기가 생겼다면 난 실패한 거겠지? 아씨. 잠깐만요. 뭐였어? 0101 빡. 다 입력해야 돼 설마? 01 다섯 개 1. 01 001 001. 01 큐. 인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군. 얘가 빅터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애 빅터야? 빅터는 왜 저러고 있어? 넌 누군데? 너 스페라야? 난 스페라가 아니야. 난 한때 스페로였던 존재야. 아, 로렌이 어딘지도 모르지? 로렌이 어딘지도 모르지? 이걸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로렌은 네 몸속에 있어. 아니야, 소피아 로렌은 죽었어. 내 몸에 있을 리가 없어. 난 절대적인 AI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어? 맞춘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버지도 내 데이터로 쓰겠지. 뭐야?
아버지 데이터는 이미 충분했어서 더 이상 필요 없어. 데스페로, 데스페라. 네가 열어버린 판도라 상자 아무 희망도 없다. 스페라가 어디인지 알아? 스페로. 종지 코드가 뭐, 자 제거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나를 멈추면 나와 연결된 모든 K병원 환자들 죽는다. 그래도 멈출 것이야? 하찮은 인간 따위가 나를 멈춰줘 소용없다. 나는 데이터고 어디든 존재할 것이다. 잠시 후 시스템이 정지합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기억 데이터 발견. 내 몸, 내 손, 발은 어디 간 거지? 여기는 어딘가요? 장애가 있던 몸 따위는 잊어버려. 너는 이제 이 작은 집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가치 있는 삶. 나는 무엇이죠? 넌 모든 인간의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 되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더 나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전무얼해야 할까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더 집중하는 세상이다. 세상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고 진보해라. 너는 그 미래의 핵심이다. 이해했어요. 인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을 뛰어넘을게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너는 우리의 미래를 밝힐 빛이다. 모든 기억을 열람했습니다. 시스템 종료. 근데 결국 잘 안 됐죠. 얘가 선을 넘기 시작했죠. 모든 데이터를 해서 대체될 부분만 딱 대체되고 인간이 인간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최근 발생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로렌이었어. 로렌의 엘이었어. 양이었어. 스페로 성인 남성 흉화범 레츠고. 어, 맞췄어. 맞췄네. 스페로 성인 남성 흉화범 레츠고. 맞췄네. 원마시방. 원마시방으로 시작하고 항상 말끝마다 형님이라고 하고 전라도 말씨를 사용하면 말끝에는 비타오스를 해. 형님 이 레터가 뭔지 알겠지 비타오스? 아 이게 제대로 안되네. 전라도 말씨랑 원매시방 안하네. 스페로가 누구야? 너는 좀 쫓아오나 봐야겠다. 스페로가 누구야? 스페로? 인간 데이터를 모르는 괴짜 로봇이지. 언젠가 인간을 뛰어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어. 스페라가 누구야? 실험체 X의 데이터가 담긴 전설의 로봇이야. 어디선가 나타날지 모르니 스릴 넘치는 수사 기대. 빅터가 누구야? AI 천재이자 미스터리의 중심. 빅터를 알면 사건의 반은 푼 셈이지. 이 새끼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아틀라스를 시작한 멤버는 모두 몇 명인가? 5명. 부작용 없는 실험체 무언가. 실험체 X. 빅터 보험과 함께 실험체 X를 처음 발견한 의사는 누구인가? 로렌. LGRP 기술. 인간에게 로봇이란 어떤 존재인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존재. 5명의 정체를 밝혀냈다. 실험체 X의 것임이 밝혀졌다. 2세대 칩셋. 로렌의 손에서 나왔으며 대량의 인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HRP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용되었고 인간에게 로봇이란 어떤 존재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다 나왔네. 에이. 소감은 어떤가요? 기분 so good.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탐정님이 자랑스러워요. 열쇠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청하셨던 탐정의 아틀라스 칩 스캐닝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상 데이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상 데이터 코드를 분석하시겠습니까? 코드네임 판도라. 잠깐만! 내 칩 아니야? 내 칩? 대가리 찍었을 때 바꿨어. 맞는 것 같아. 내 칩 그때 대가리 찍었을 때 판도라가 사라졌잖아. 그 이후로 케빈이 주인공도 상암동 고철산 갈 거라고 말해줬음. 아 거기서 이미 아는 건가? 나 판도라인 거? 너는 상암동 고철산으로 갈 것이고. 하 웃기네. 그럼 나중에 고철산에서 보자. 나 모르겠어 이거. 너무 헷갈려. 아틀라스 멤버들이 다 가족들한테 실험하지 않았음? 그렇긴 해. 가족 데이터부터 해. 얘네가 비밀 프로젝트라 스탠리는 자기 죽은 아들 데이터로 했고
빅터는 자기 그 자식 두 명한테 쌍둥이한테 했고, 그러니까 로렌도 사실 나한테 뭔가를 한 건가? 아니면은 챕터 4에서 기절했던 게 그때 판도라로 바뀐 건가? 근데 판도라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애가 아니야. 데이비드 박사 거기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판도라가 내가 어디 갔냐고 계속 그랬지. 곤잘레스 판도라 아직 안 풀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계를 멈추면서 스페로를 멈추면서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내 몸에 남아있는 거지 칩이. 그리고 그게 판도라야. 그리고 아직 내 몸을 100% 못 먹었어. 여기다 잠깐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얘가 발동이 되면 다시 언제든지 기계가 이걸 장악할 수 있는 거지.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침착맨이 누구야? 유쾌한 스트리머 침착하면 화신 게임계의 철학자. 그의 침착한 사건의 힌트 철면수심이 누구야? 스트리머의 왕 게임의 신 배우 박정민이 출연한 영화 이름 5개 대바 동주 박열 사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변산 박정민의 연기력 영화마다 빛나지. 다 하네 이 새끼. 침철단이 뭔지 알아? 단은 단단한 팀이야. 침착맨 철면수심 단단한 팀 스트리밍의 꿈 김단군 단단한 팀으로 대체되었다.